네, 여러분, 160회 헤라TV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겠죠? 물론, 영채님의 보호로, 인도로. 그렇죠?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여러분, 채팅을 너무 한거 아니야? 나 등장 안 했어, 지금. 그런데 이렇게 채팅을 쏘시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리고, 자, 여러분, 채팅창에 이렇게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이 이미 영체가 돌아요. 헤레TV 창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영체가 도는 거니까. 지난주부터 여러분 어땠죠? 한 20분이나 이렇게만 선정해서 올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하고 좀 놀아야 되겠어, 저도. 맨날 이거 막 헥헥거리고 그거 해주니까 어차피 영체가 돌아서 치유될 사람은 다그 영체님이 치유하는데 제가 그래도 한번 읽어주면 여러분이 조금 위안이 되니까 읽어줬었거든요, 이제까지. 근데 막 이렇게 막 다급해. 그래서 여러분 올리고 혹시 제가 안 읽어줘도 우리 스태프분이 이렇게 선정해요. 이게 좀 중요하거나 이거 꼭 한번 해줄 거. 그래서 한 20분 선정해서 해주고 나머지 분들을 슈퍼챗 쐈는데도 안 읽어줬다고 삐지면 혼납니다. 헤라 엄마한테 하셨죠? 자, 첫분 한번 가볼까요? 자, 느리나이 약입니다. 헤라님, 저는 지병 아닌 지병이 있는데 가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상대가 어색하고 불편한 게 느껴지면 하던 말을 까먹어요. 상대가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면 중요한 건 말을 못할 때 숨이 잘안 쉬어지고 엄청난 수치심이 올라와요. 이 마음에 잡아먹혀 괴로운 마음이 오래갑니다. 호흡 부탁드려요. 그건 뭐냐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에요. 상대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뜨면 그 두려움을 겁에 질려 벌벌 떠는 자기가 수치스럽다고 수치를 막 주니까 수치심이 뜨죠. 그러니까 머리가 허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자, 신장이 안 좋군요. 우리 느리나이 아기는 저기 마음 공부 하러 와야 돼. 막개명 좀 해야 돼요. 우리 아기 신장이 너무 안 좋네. 자, 여기 신장에 호를 많이 받으세요. 자, 신장에 손 대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버림받은 아픈 마음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는 두려움도 수치 주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자, 신장, 그리고 앞에 골반에 영체 패치 붙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위장. 그리고 신장에 금강절이 되시면 좋아요. 그래서 구매하실 수 있으면 구매해서 금강절 되십시오. 새벽 공기 약입니다. 헤라님 인스타 라방 너무 재밌었어요. 원래 라방 같이 이렇게 막 놀아주잖아. 주제 없이. 목표가 없어야 돼. 그래야 제일 많이 돌아요, 영체가. 근데 헤라TV도 영체가 더 돌아야 되는데, 덜 도는 이유가 여러분이 목표가 있잖아. 이게 집착으로 막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해주는데, 이때 그냥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우리 아기들은, 요이씨, 출발! 그래, 9시 땡! 하면, 다다다다다다! 올려. 이 집착이잖아. 그 집착 에너지 때문에 영체가 덜 도는 거야. 목적이 있고, 막 집요하게 뭘 하려는 욕구, 호를 받아야지. 막 이런 욕구가 있으면 사실은 덜 돌아요. 근데 라방할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그냥 놀때 오히려 영체가 더 많이 돌잖아.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이걸 올려놓고, 아, 읽어주시면 좋고. 아니어도 괜찮아. 딴 사람 호 받을 때 같이 받지 뭐. 나한테 받는다고, 한다고 하고 호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내리셔야 이 헤라TV도 더 많이 돌아요. 영체 패치를 사서 붙였는데 2, 3일 뒤에 패치 붙인 부분은 아닌데 그 위쪽으로 수포가 많이 생겼어요. 병원에 갔는데 대상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치료 중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계속 아프고 한데 호해주세요. 저 괜찮은 거죠?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건 아픔 파동이, 마음의 아픔을 절대 안 느껴주는 아기들이 걸리는 병이 대상포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이제 영체 패치 붙이니까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픔이 도니까 아픔이 빡, 탁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지금은 아프지만 좋은 거예요. 자, 머리 아픈 것도 스트레스죠. 아픔을 두려워하는 아기가. 자, 골반. 괜찮아요. 아주 좋은 겁니다. 골반 딱 대시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이 두려움이 너무 아파서 아픔을 두려워하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아픔이 신장부터 심장 통해서 뒷골까지 완전히 거기 다 열어놨거든요. 열어놨으니까 호흡 많이 들이십시오. 가급적. 자, 제이스 조악입니다. 헤라 엄마 좋았어요. 남친이 정신과 보호병동 입원해서 치료 중입니다. 헤라 엄마 덕분에 상대를 도울 수 없는 나약한 열등이 수치심과 아픔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게 이렇게 아픈 건지 제 고집과 자만함 이제 알것 같습니다. 헤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남친도 치료 잘 받고 나올 수 있도록 사랑으로 영체 쏴주세요. 헤라 엄마 꼭꼭 보러 갈게요. 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저와 남친을 도와주소서.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치유하소서. 자, 아가 남친 좋아질 거야. 여기가 수치로 이렇게 막혔었네. 여기 얼었어요. 그래서 좋아질 거예요. 서서히 걱정하지 말아요. 자, 이마음악입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은 현재 폐암으로 시작해서 뇌로 전이된 암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가족과 떨어져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아우 딱해라. 그런데 잠을 잘못 주무셔서 어머님도 현재 보호해 주시는 분께서도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게 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머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기 어머님 그 병실에 영체 스티커 붙일 수 있으면 붙이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허용을 한다면 여기에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와 신장, 뒤에 신장하고 여기에 붙여주시면 불면증 치료에 좋으니까 붙여주실 수 있으면 붙이고, 어머님 싫다면 어쩔 수 없지. 붙이면 빠른데. 자, 우리 아기가 대신 따라하세요.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무서워서 인정하지 못하고 수치 주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저와 제 어머님을 치유하소서.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어머님 여기랑 이 뒷골, 혹시 이제 암 치료받는 분들은, 치료받는 분은 이게 머리 빠지잖아요. 이 뒷골 정중앙에 붙여놓으시면 좋아요. 거기가 다 막혀갖고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와. 막 겁에 질려 벌벌 떨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그 두려운 내가 수치 서러 계속 수치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지, 당연히. 너무 수치를 주면 이게 기능이 항진돼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그거예요. 수치 과다. 그 수치를 느끼지를 못하니까 더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걸 빼내야 되거든. 수치 닦기 빼내는데 영체 패치죠. 이렇게. 그리고 신장이 하면 좋죠. 신숙희 아기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찐도인돌 헤라 엄마. 도인돌 헤라 엄마까지 붙였어요. 오늘은 시어머님 기일제일입니다. 시어할머님한테 두려움 느끼며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시다가 제가 결혼하고 3년 후에 몸도 아프고 치매로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시어머니 버림받은 아픈 마음 후회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두려움과 수치도 인정하지 못한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저의 시어머님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소서. 고통 없고 편안한 곳으로 쉬게 하소서.
이제 됐습니다. 콩콩하기입니다. 요새 헤라님을 의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와 괴로워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몸에 기운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인 걸까요? 네, 기운이 없는 건 살기 때문이죠. 죽이고 싶은 마음. 내 의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죽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어떤 애고가 일으키죠? 무의식 속에 의심당했던 거야. 우리 아기가, 콩콩아기가 의심당하고 미움받았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당하고 미움받았던 그 아픈 마음,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계속 헤라 엄마를 미워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헤라 엄마를 보면 의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딱 떠. 그러면 그 마음을 죽여버리고 싶어. 이러면 안 되지. 영체를 못 받지 하면서 막 그 마음에 살기를 쓰는 거야. 죽이려고 막 참고 막 버리고 그러죠. 죄책감 들고. 그러니까 몸이 무기력하지. 마음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의심당하고 미움받아서 그 마음을 올리는 거예요. 자, 의심당하고 미움받은 아픈 마음 올려봅시다. 인정해봅시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의심받고 미움받은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의심당하고 미움당해서 의심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아파서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미움받을까봐 의심받을까봐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평생 동안 의심하고 미워하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참회합니다. 의심당하고 미움당한 미움받은 열등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당신을 나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나를 치유해 주소서. 영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미움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 따라합니다. 따라했습니까? 반복적으로 따라하시고 밤새도록 고르 들으세요. 호 호 그 애고가 있네요. 열어놨어요. 신장, 어심장. 그래서 밤새도록 호흡 들으면 계속 백회로 그리고 발쪽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번영학입니다. 사랑합니다 에라님, 사랑합니다 영채님. 제가 4주 명리 공부를 배우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위중하다는 연락을 선생님의 어머니로부터 받았습니다. 39세밖에 되지 않은 분이 그렇게 쓰러지셨다니 충격을 받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연락을 오늘 받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헤라님. 아프신 선생님을 영채님으로 싸주세요. 네, 그분을 영채님으로 싸드립니다. 영채요. 이 번영아기의 선생님을 고통 없는 곳으로 편안히 전도하소서. 편히 쉬게 하소서. 아픔 없고 고통 없는 곳으로 인도하소서. 호 호 호 자, 산문동 사과 발전 협의회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저 주말간 거의 24시간 연속 호 듣고. 대단하네 우리 아기. 오늘 수업 5타임 한 번도 안 늦고 수업했어요. 원래 1시간 수업하면 힘들어서 빈 강의실에 누워야 했는데 감사합니다. 호로 수치 닦기가 엄청 나간 거예요. 여러분 왜 피곤한 줄 알아요? 수치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응? 체력이 되게 좋아져요. 물론 일시적으로 호를 듣고 수치가 나가는 동안 막 너무 많이 올라오면 오히려 더 피곤할 수 있거든.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세지죠. 수치가 많이 나가면 그다음부터 피곤이 덜해요. 감사합니다. 호의 위력을 실감해요. 그럼요. 대박이에요, 여러분. 영체 호는
헤라님의 사랑이라니까. 그냥 헤라 엄마가 가서 여러분이 직접 치유하는 거랑 똑같아요. 오늘 최신 호흡 녹음할 수 있게 부탁드려요. 호흡 부탁드려요. 야, 이 호는 자신의 호니까 녹음해보세요. 자, 나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수치당해서 수치를 줄 수밖에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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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됐습니다. 김태연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라 어머님. 이제 어머님까지.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에 매일 희망을 갖고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어머님 감사합니다. 뭔가 기분이 색다르네요. 어머님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3살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만 아는데요. 아우 딱해라 우리 아기. 맞계명에서 버림받은 마음을 보려 했었는데요.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가셨는지 알고 싶어요. 사랑하는 애라님. 정말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아가, 아버지가 아직 너한테 있어. 네가 너무 아파. 네가 세 살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남겨놓고 떠날 수 있겠니? 너 같으면?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서 못 떠나고 있어. 우리 아기가 맞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헤라TV랑 헤라마음쇼 마음 세션 같은 거 보면서 더 아빠의 그 자식을 두고 떠나야 되는 그 아빠 마음을, 그 아픔을 더 이해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 버리고 떠나야 되는 두려움, 버림받은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 인정하면 그때 아빠가 천도될 거야. 자, 우리 아기 한번 인정해 보자. 나는 죽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 하는, 사랑하는 자식을 두고 떠나야 하는 버림받은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와 아버지를 치유하소서. 아버지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치유하소서. 호. 아가, 우리 애기 아버지가 헤라 엄마한테 보냈나 봐.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아버지 없이 커서 너무 아팠다고. 헤라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 너무 아팠어요, 헤라님. 내 아들이 아버지 없이 사느냐고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헤라 엄마, 우리 아들 좀 편안하게 사랑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아버지가 널 죽어서도 얼마나 사랑하는 거야, 우리 아기. 네가 그 마음을 더 느끼게 되면 아버지가 천도가 될 거야, 우리 아기. 그리고 항상 아버지가 널 지켜주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 지켜주고 있어. 그런데 더 지켜주고 싶은데, 아빠가 아픈 마음이지. 천도가 돼서 편안해지면 너를 더 완전히 지켜줄 수 있으니까 천도 돼서 편안한 곳으로 가고 싶은 거야, 영채님의 인도로. 그래서 헤라 엄마한테 보냈단다, 아버지가. 박흥준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눈으로는 여자를 못 느낀다고 글을 드렸는데, 제 몸은 남자인데 마음은 여자네요. 여자의 아픔을 인정해서 남자 여자 마음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 영상 감사합니다. 20시간 정도 들어요. 졸리고 뭔가 마음이 아프고 몸 반응이 많이 와요. 네, 열리고 있는 거네, 우리 아기. 대박이네. 고행으로 얻으신 영채를 값없이 주시니 큰절로 감사를 드립니다. 호만으로도 업장이 많이 닦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호만으로도 닦이는 게 아니라 호가 어떻게 보면 99.9%예요. 다른 모든 추가적인 것들은 호를 듣게 하기 위한 설명이요. 그 다음에 올리기 위한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 올려서 호가 더잘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런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 호, 영체가 들어가서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질인 호는 값없이 여러분께 드리는 거, 아낌없이. 제발 좀 받고, 가급적 많은 시간에 많이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미움 살기 올라올 땐 여러분 그거 받아도 소용이 없어. 이럴 때는 아픈 마음 또 헤라 마음쯔오나 헤라 TV 와서 또 맡겸형 와서 아픔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또 호를 막 듣고 하시면 반드시 몇년 안에 여러분 삶이 극적으로 바뀌는 그리고 엄청난 기적적인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 그 영체 체험담,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 호를 안 만들어도 믿음 없이 든 100번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 믿음을 가지고 딱한번 듣는 호가 정통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고취하기 위해서 영체 체험을 하신 분들의 말을 들으면 제 말보다 더 100번 효과가 있죠. 자, 영체 체험담, 조선 최고 미인. 이분 옛날에 어떤 분인데 나못 알아봤어요. 몇기 전에 왔는데, 헤라님 안녕하세요. 제가 2012년에 왔었는데, 근데 얼굴이 전혀 달라. 그때는 막 미움 살기가 다다다다다 주근깨 하고. 근데 미움 살기가 쏙 빠졌어요. 근데 왜 그런 거 봤더니 오기 전에 호를 그렇게 많이 듣고 이미 몸이 많이 좋아진 상태로 온 거야. 그래서 제가 못 알아봤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연을 보냈네요. 영체 체험담. 류현순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에라 엄마. 저는 2012년 3차 미호 세번 왔었어요, 그때. 8년 만에 맡계명 346기에 다녀온 유연순입니다. 그때는 헤라 엄마가 못 믿었대요. 근데 호받고 이제 완전 믿음을 가진 거지. 먼저 헤라 엄마께 진심 담아, 진심 마음 담아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영체 체험담을 짧지만 저에게는 아주 큰 선물이기에 공유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오른쪽 눈이 아파서 화장을 해도 안 해도 거의 눈을 뜰 수조차 없이 시리고 아파서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눈에 좋다는 영양제를 수없이 많이 섭취했고, 눈 꽈샤도, 꽈샤가 뭐죠? 하여튼 뭐 있나 봐, 눈 치료하는. 눈 꽈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헤라 엄마의 호소리를 녹음해서 무한반복 재생으로 사무실 컴퓨터 한 대, 노트북 두 대, 공기기 스마트폰 다섯 대로. 이야기 지극정성이네요.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서 잠을 자는데, 세상에 모든 기계를 다 동원해서 들었어. 잠을 자는데 오른쪽 눈에서 아주 강한 빛이 나가더니 수치가 나간 거예요. 아주 세게. 왜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들어대는데 뭐별수 있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장이, 이 애고가, 그 수치 애고가 나가버린 거죠. 강한 빛이 나가더니 이후부터 지금까지 엄청 감사하게 눈이 전혀 아프지 않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2006년 1월 31일에 대출받아서 9,990만 원을 친구에게 불려줬는데 2020년 9월 16일에 대출금을 받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설명으로 친구는 시댁에서 대출 상환 금액만큼 상속을 받아 갚을 수 있었다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희망하던 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친정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관계로 정시 퇴근이 절실했거든요. 일하는 부서는 전화번호 안내와 부서로 연결해 주는 부서입니다. 민원 전화가 많은 관계로 민원 발생도 종종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업무용 수화기에 말하는 쪽과 듣는 쪽에 스티커를 부착해 놓은 이후로는 민원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리고 또한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스티커의 영웅도 나오네요, 이분. 너무 믿음이 강하니까 이제 스티커도 다. 믿음이 강한 사람만 그 효력을 발휘하는 거야, 여러분. 이분이 그런 거예요. 네 번째로는 남편의 침대, 휠체어, 지팡이에도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남편이 뇌경색으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에다가 몸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다 부착한 거지. 스티커는 거부 반응이 있을 듯하여 모르게 부착해 놓았습니다. 부착해 놓은 이후로 남편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항상 졸리는 눈이었는데 눈이 반짝이고 무엇보다 조심스럽게 영체 패치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붙여달라고 할 정도로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몸이 아는 거예요, 살 거를. 그러니까 막 붙여줘, 이렇게. 아, 죽겠는데, 그럼.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분들의 영체 체험담에 비교할 수 없이 짧지만 저에게만큼은 호소리의 영향력은 대박 감동과 감사가 연일 지속되기에 짧게나마 공유드려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런 효과보다 더큰 효과가 뭔지 아세요? 호의 효과는 뭐냐?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 파란 장미가 그 헤라 엄마의 어떻게 보면
그 표정, 그 대표적인 이미지예요. 파란 장미가 저의 대표 상징 이미지고, 그래서 이에라의 마음쇼도 파란 장미예요. 파란 장미의 꽃말이 기적과 희망이잖아요. 제가 기적과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은 간절한 바람으로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체를 받는 사람은 기적과 함께 더 중요한 희망이 있는 거야. 이분이 예전에는 눈은 아프지, 남편은 뇌경색으로 입원했지, 막 민원인들한테 시달리지, 돈은 많이 못 받지, 막 죽을 지경이야. 죽고 싶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호를 들어서 눈이 나니까 기적은 희망을 가져오죠. 눈이 났네? 남편이 좋아지네?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현실도 이제 안 힘든 거야. 얼굴이요, 반짝반짝해. 막개명이 왔는데. 그러면서 나를 끌어안으면서 헤라 엄마, 헤라 엄마 하는데 어찌나 귀여운지. 희망이 있으면 사는 거야.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요. 가슴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다 돌파해. 마음의 힘으로. 하지만 현실이 아무리 좋아. 뭐 부잣집 도련님이야. 재벌 3세라도 마음속에 지겹고 짜증나고 힘든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 그런 사람은 아픔이 와요. 뭐 음주운전을 하거나 뭐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회사에 사고가 나거나 해서 불행한 현실로 떨어져. 마음이 중요하지요. 그 마음에 희망을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주니까 이분 살았다. 이거 읽으면서 아유 이제 우리 아기 살았네. 제가 원하던 게 그거예요. 아무리 아픈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믿어보세요. 영체 호를. 돈과 권력 어떤 거로도 안 되는 것도 다 해결이 됩니다. 믿어보세요. 공짜잖아. 믿져야 본전인데 왜안 믿습니까? 믿음을 갖고 듣다 보면 몸 반응이 일어나는데 아프기도 하고 막 졸리기도 하고 막 괴롭기도 하고. 그거를 버티시면 돼, 그거. 그걸 버티면 좋아지는데 고생 끝엔 악이 온다고. 이런 현실이 오지요. 하나 더, 필 받은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영체 체험담. 무드라 요가님 사연이에요. 지난주 나에게 찾아온 영체의 선물 체험담을 적어봅니다. 남녀가 죽고 죽이는 성살기 영화를 봤습니다. 잠시 후몸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목이 간질거리더니 기침이 나오고, 가래가 목에 걸려 소리 내며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고통뿐 나오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찢어질 것 같아서 어찌할 바 모르는 순간 옆에 있던 원석을 나도 모르게 목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손바닥에서 진동이 울렸고, 이 원석이 뭐냐면 그 영체 는 크리스탈이에요. 그걸 본원에서 팔잖아. 막개명하고 나면 영체는 크리스탈, 자기 몸에 에너지 맞는 거를 여러분이 오링 테스트 해주거나 또는 마음 읽는 마스터들이 마음 읽어서 사지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동이 울렸고 조금 후 바로 원석이 따뜻해짐과 동시에 모든 게 멈췄습니다. 신비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쇼 보는 날 몸에 영체 패치를 붙이고 원석은 아랫배에 대고 금강절호는 머리와 심장을 누르면서 시청했습니다. 1부에는 졸리고 눈물만 흘렸지만 2부가 시작되고 세션을 보는 중 눈물과 함께 목이 간지럽 더니 기침이 나고 구역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들고 있던 원석이 뜨거워졌고 CS전이 끝나니 구토가 멈추면서 원석의 뜨거움도 사라졌습니다. 더 신비한 건두 번째 분이 하시는 것을 볼때 똑같은 반응이 반복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금강절을 댄 오른쪽 머리는 그 다음날 혹이 되어 크게 부풀어 올랐고 지금까지도 간지럽습니다. 7월 사랑 세션 때 아버지의 버림받은 마음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협심증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헤라님께서 아버지가 버림받은 두려움을 넘어버려 그 에너지가 머리로 올라가 오른쪽 뇌가 터져서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후 헤라님은 뇌가 깨질 것 같이 아프다며 이제 한 소끔 나갔다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나도 오른쪽 머리가 깨질 듯 아픈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머리 아픈 적이 별로 없었는데 전혀 몰랐던 나의 무의식 마음이었습니다. 헤라님께서는 이 마음이 또 나와 작은 아들에게 유전됐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치유되면 작은 아들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치유가 된것 같아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헤라님, 저에게 헤라님은 기적이며 제 삶의 전부입니다. 이제 막 다시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수행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저 여러분 그 영체 크리스탈하고 그 금강조 원석 팔찌 이런 거왜 판매할까요? 여러분, 현대인은 기독해요. 영을 안 믿어. 안 보이는 걸안 믿어. 그게 어디 있어? 염력을 안 믿고 맨날 보이는 물질만 믿어. 이 돌이 무슨 효과가 있어? 이러 대보세요. 효과가 없나? 이분 효과가 있잖아. 금강저 대보세요. 금강저 제 심장에 꽂았다 뗀 건데, 그거 뭐 암덩어리 있는 곳에 막 아픈 곳에 이렇게 대보세요. 막 찌릿찌릿하면서 막 나가죠. 신비가 아니라 영체가 분명히 계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분은 또 금강전화 그 체험담이네요. 응? 자, 하나 더 읽을까요? 자, 시간이 하나 더 읽읍시다. 제가 읽는 동안은 혜라님 네 번째 단추 열렸어? 아, 그러네. 아니 우리 아기는 내 단추만 봐.
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꼬부가가. 귀신이다. 어떻게 그걸 못 봐? 우리 마스터 아기들도 지금 못 보고. 아니, 뭐 했어? 우리 원예보람. 이거를 안 봐주고 이 아기들이 정말. 꼬부가기가 봤어? 아이고, 참네. 아유, 재밌네요. 자, 여러분. 단추 보지 말고, 이거 사연 읽을 때 들어. 자, 하나 더 읽고 갑시다. 영체 체험담. 마음속 세션 하신 분이에요. 명랑자두님 사연. 지민서 아기죠? 두 번째, 요번에 3회 헤라 마음속 두 번째 세션 받은. 엄마한테 미움받는 아기죠. 안녕하세요. 10월 10일 마음쇼 두 번째 세션 받은 민서예요. 저는 헤라님 세션 받고 집에 오자마자 곧바로 기적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뭘 놀래요? 당연한 거지. 엄마에게 미움받는 고민 사연을 신청했고 관련된 세션을 받았어요. 엄마와 대화를 안 한 지 1년 가까이 됐는데 마음쇼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 제 방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침대 시트가 쌀쌀해진 날씨에 맞추어 따뜻한 새 겨울 이불로 바뀌어 있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여름옷 싹 빠지고 겨울옷으로 말끔하게 정리되었더라고요. 사실 어머니가 미움 아니면 집착 둘 중 하나를 주관념으로 쓰셔서 두려움도 좀 올랐지만 옷 하나하나를 정리해주신 정성이 느껴져서 사랑받은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가 혹시 내 마음쇼 영상을 보셨나? 그게 아니고서 이렇게 곧바로 바뀔 리가 없는데 왜 의심합니까? 영체를 왜 의심합니까? 응? 엄마의 아픈 마음 한자랑 느껴주면 반드시 엄마와 그대 속에 영체가 도는 걸 왜 의심해요? 영체의 효과가 이렇게 곧바로 일어나는 건가 어안이 벙벙했답니다. 전 요즘 헤라님께 푹 빠져 있어요. 평일 또는 주말마다 헤라님 갑분톡과 옛날 강의들 필기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헤라님 강의들이 마음 공부에도 인생에 좋은 철학이 많이 담겨 있어서 일상을 살다가 궁금한 점 생기면 필기록을 찾아보곤 했답니다. 아, 근데 이게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뭐냐면 이게 들으면서 마음으로 느껴줘야 되는데 필기를 하면 머리가 굴러가죠. 머리가 돌아가면 가슴으로 느끼는 게 약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필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강의 들을 때나 이럴 때.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처음엔 메모하다가 사실을 안 듣는 게 좋고 동영상을 다시 반복해서 중요한 동영상 메모했다 반복해서 듣는 게 낫지 메모는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 민서학이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머리형이라 그런지 이런 와중에도 사실 영체는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영체 패치로 몸이 정말 치유가 될까? 의문이 들어 저는 그동안 사실 수행을 했다기보단 거의 머리와 철학으로 공부를 해온 것에 가까웠습니다. 맞죠? 이렇게 머리로 다 뭘 알아가는 거는 머리 공부지 마음 공부는 아니에요. 마음 공부는 무조건 믿어서 마음의 속에 있는 그 에고의 에너지가 사고쳤네요. 자, 이거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몸의 에너지가 빠져요. 빠져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왜 그러지? 꼬부가기가 단추 보던 이번에는 얘. 아유, 자, 인사 한번 해, 우리 보람아기. 안녕. 출연합니다, 우리 스태치. 이 아기가 바로 인스타 라방에 맨날 사진 올린 아기예요. 자, 됐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래. 뭐야.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으로다가 인식해서 마음으로 그 에너지가 나가야 돼. 근데 영체를 호호 들으면 막 나가죠. 이게 진짜 마음 공부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하는 것 같거든. 모든 에고는 머리를 떼글떼글 굴려야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머리로 알아듣고 이해하는 거에 99종. 이해했는데 어떤 걸 이해한 거와 실제 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 게 그냥 타면 되는데 머리를 어떻게 타는지 이해한 다음에 못 타는 거와 이해 안 했어도 그냥 몸으로 타는 거와 어떤 게 진짜입니까? 그렇잖아. 맹장 수술 아무리 여기를 얘기를 들어봐. 수술할 수가 없으면 끝이지. 그렇지만 여러 번 해본 사람은 머리를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마음 공부야. 몸이 마음이 잠재의식이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머리를 자꾸 비워야 돼. 그래서 가푼토크도 마음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자꾸 필기를 하면 머리가 돌아가. 강의. 그러면 이게 머리 돌아가는 요 놈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기 되도록 이제 필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영재 패치를 이번에 구입해서 몸에 붙이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대박. 영체란 게 정말로 있구나. 그렇지. 체험 안 하면 몰라. 그래서 영체는 신장과 자궁 명체 정체 패치를 묻혔는데 그 순간 마치 물속에 색소 한 방울 퍼져나가듯 어떤 에너지가 제 몸에 박하형처럼 퍼지는 게 느껴졌어요. 너무 신기해서 영체마을 청년 모임 카톡방에 물어봤어요.
혹시 영체 배지에 박하향이 첨가되어 있나요? 하지만 이건 단순 파스의 박하향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몸의 내부까지 어떤 에너지가 깊숙이 퍼지는 게 물리적으로 느껴졌어요. 세상엔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은 무언가가 정말 있나 보구나. 영체의 존재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나니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인 오늘 출근했는데 현실에서도 스스로 허물을 한꺼풀 벗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평소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라님께서 세션 때 너는 조상 중에 매 맞고 죽은 노비가 있어서 상대가 정말 폭행한 게 아닌데 폭행당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고 그 두려움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걸 한 소끔 느끼고 나니 평소 손톱을 물어뜯고 안절부절하는 근본적인 불안감이 없어졌고 그 안절부절하고 물어뜯는 아기가 아무 일 없는데 폭행당할까봐 두려운 아기거든. 응? 사람을 대할 때 제 스스로가 한결 편해졌고 대화 속에 미움과 수치가 아닌 사랑 담겨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영체마을 수행은 두 번 다녀왔지만 수행 기간은 9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그동안 인생을 좌우하는 기적이 네다섯 가지 있었습니다. 그땐 제가 운이 좋은 건지 영체의 혜택인지 긴가민가 했는데 이번 체험을 보고 확신합니다. 마음은 현실을 정말 움직이는구나. 이게 다예요. 마음은 현실을 움직여요. 마음에 희망이 있다면 어떤 것도 다 극복해요. 죽음도 극복하는데 그 희망을 갖기가 어려운데 영체가 그걸 주는 거예요. 헤라 엄마 영체가 여러분 영체를 의지삼아 아픔을 인정하면 어떤 난거도 뚫을 수 있는 거죠. 수행을 시작하기 전 몇 년간 제 삶은 나쁜 일의 연속을 죽지 못해 꾸역꾸역 견디며 살아온 거라면 수행을 시작한 이후에 제 삶은 거친 파도 물결처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복적으로 생겨서 정신이 없습니다. 마치 나쁜 일로 마음을 보고 나서 좋은 일로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아픈 마음 인정하면 사랑이 오잖아. 이거예요. 나쁜 일 좋은 일이 교대로 있는 게. 나쁜 일은 아픈 마음 인정하라고 왔어.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이 오네. 사랑을 받아. 근데 예전에 나쁜 일만 있었던 건 뭐야? 나쁜 일이 오면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아픔을 버려. 그러니까 자꾸 느끼라고 나쁜 일이 계속 와. 그러니까 또 버려. 그럼 또 와. 그 또 버려. 또 와. 수행은 받아들이는 거잖아. 좋은 일만 생기는 걸 깨닫고 나면 나쁜 일도 다 좋은 일로 받아들여. 헤라 엄마는 나쁜 일도 다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런 일이 생겼구나. 아이고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은 아이고 그래 좋은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마음쇼 당첨도 그 보상 중 하나이고요. 그래서 요즘엔 나쁜 일이 닥치면 힘들고 많이 슬프지만 마음 한켠에선 본래가 이번 마음도 청산하고 나면 그렇지 아픈 마음 인정하고 나면 어떤 선물을 주시려나 하는 기대감도 함께 생깁니다. 헤라님을 따르며 열심히 정진해서 앞으로도 기적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헤라님 제 인생에 나타나 주셔서요. 헤라님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하면 아직은 거짓말이지만 너는 거기서 그냥 진짜라고 해. 뭘 그거를 꼭. 헤라님 따라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큰 사랑을 안겨주는 멋진 제자가 되겠습니다. 에이, 이게 진짜 헤라님 죽을 만큼 사랑하는 거란다. 이런 결심이. 아고 이쁘지 우리 애기 행복해진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마음 공부하면 좋은 일만 있고 아픔은 하나도. 이 우주가 아픔으로 이루어졌어요. 아픔이 있어야 즉 어두움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요. 좋은 일. 빛이 있는 거예요. 항상 대비되기 때문에 아픔 없이 사랑이 없고 나쁜 일 없이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 그걸 받아들여 가는 게 마음 공부고 그 아픈 마음을 영체의 사랑으로 잘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픔을 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영체님이죠. 자, 또 여러분과 한번 호 가볼까요? 자, 김혜영 아기입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헤라님 저희 새언니가 늦은 나이에 임신 중인데 예정일이 내년 2월인데 자궁이 열려 병원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는데 걱정이 되네요. 부모님이 기다리는 첫 조카거든요. 조카와 새언니께 혜라님 호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아기가 대신 자궁에 손을 대고 영채여 산모 아기를 보호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무사히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호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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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그 새언니 자궁이 너무 냉해요. 두려움이 너무 심해서
아기가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그래요. 혜영님 언니가 허락한다면 언니 신장, 세연이 신장에 영체 패치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싫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붙이면 따뜻해지고, 그리고 속옷 있죠? 팬티. 속옷을 검정색이나 빨간색 있죠? 그것도 그냥 다홍색 말고 완전히 와인빛, 핏빛 빨강. 짙은 핏빛 빨강으로 선물을 하나 하세요. 이거 되게 좋아, 언니 하면서 그거 따뜻하게 이렇게 펑퍼짐하게 이렇게 도톰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된 안에 좀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도는 거로, 도톰한 거로 이렇게 반바지처럼 생긴 임산부용 같은 거 있어요. 그거 이렇게 사서 입으라고 하세요. 아셨죠? 근데 새언니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언니가 받아들일 거야.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럼 훨씬 아기가 편안해서 안전하게 있어요. 아기가 막 너무 무서워서 나가려고 하는 거야. 마음이. 아기도 마음이 있죠. 임신하자마자 마음이 있어요. 자, 글로리 영학입니다. 헬 엄마. 저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디자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타 브랜드 로고를 거의 카피하듯 시켜서 런칭한 브랜드가 있는데, 가맹이 좀 늘어나서 그 회사에서 내용 증명이 왔어요. 이렇게 되면 로고를 바꾼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회사에서 소송 가도 문제 없다고 안 바꾼대요. 너무 속상해요. 엄마 이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해요. 네, 이직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회사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고가 나서 무너지게 돼 있고, 아니면 회사가 커도 타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을 쓰는 분들이 직원들을 생각할까요? 빼앗는 애고잖아요. 그렇죠? 빼앗는 애고인데 그거를 양심의 가치가 안 느끼고 그냥 빼앗아 버리겠다고. 아픔을 느끼지 않는 애고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아픔 느끼고 청산한 후에 이직하세요. 자, 따라합니다. 위장에 손 대고 나는 그 회사 분들이 보여주는 그 빼앗는 마음이 누구 마음?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인정하고 이직해야 되는 이유는 이 빼앗는 마음을 그대가 인식하지 못해서, 우리 아기가 인식 못하니까 그런 인연을 만난 거야. 근데 이 마음을 인식 안 하고 또 다른 데를 가면 똑같은 사람을 고를 거예요. 똑같은 회사를. 그러니까 충분히 인식해서 빼앗긴 이 아픔, 빼앗겨서 뺏을 수밖에 없는 이 아픔, 열등이 마음을 인정한 다음에 이직을 하면 주는, 그래서 크게 성장할 그런 회사라고 할수 있어요. 자, 다 따라 하십시오. 나는 다 빼앗겨서 뺏을 수밖에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하고 수치주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호흡 많이 들으세요. 위장부터 심장을 거쳐서 뒷골까지 막고 있어. 수치가. 그 아픔 느끼는 거, 보는 거 두려워하는 그 열등이를 수치 주고 있는 애고가 막고 있으니까 호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스모스 학입니다. 헬라 엄마, 저희 친할머니께서 107살로 돌아가셨는데요. 지역장님께서 저를 보고 제 옆에 계시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편안하신 곳으로 가시도록 호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코스모스 아기 옆에 있는 친할머니만 있나요? 모든 조상이 다 있지. 그렇죠? 모든 애고 속에 모든 조상이 다 있지요. 아, 친할머니 아픔을 제대로 인식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호해서 갈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아기가 마음 깨우기 명상에 여러 번 와서 조상의 아픈 마음,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많이 인정해야. 그래야 갈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냥 호한 방에 가실 할머니가 아니야. 왜? 할머니가 나거든. 그래서 많이 청산하고 천도를 해야 되고, 지금은 할머니의 아픈 마음을 같이 느껴봅시다. 여러분 무의식 속에는 그렇게 이제 표현할 때 할머니가 옆에 있다고 표현하면 이런 아기들이 무서워해요. 우리 지역장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앞으로. 무의식 속에는 모든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마음도 있는 거야.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누가 와 있다는 거는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집착 살기로 딱 붙어 있을 때는 그 빙의 애고고, 지금 이 코스모스 아기는 친할머니가 그 마음이 진하게 유전자로 무의식 속에 애고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 인정하면 됩니다. 자, 골반 자궁 잡고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고 수치당한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여자라서 다 빼앗긴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저와 할머니를 치유하소서. 호. 윤슬악입니다. 혜라 엄마, 매일 너무 두렵고 불안해요. 몇 년 전 건강이 안 좋아진 뒤 건강 염려증이 생겼고 사귀었던 사람이 간염 복인자여서 그 이후로는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병이 옮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런 저의 두려움을 더올려 밖에서 이것저것 만지고 손을 씻기 전까지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완전 사로잡혀 있어서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혜라 엄마. 자, 여러분, 버림받은 두려움에 대한 제가 가쁜 토크 강의 올렸을 텐데요. 두려움을, 뭐 때문에 두렵다고 지금 우리 아기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인정을 안 하고 있어. 인정한다는 건 뭐죠? 밖에 상황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기가 그 상황을 해석하는 거야.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보니까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봐요. 그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 코로나가 있구나. 이렇게 보이지. 어? 그리고 누구를 만났을 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지. 그 마음이 없으면 저 사람 병에 걸렸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 두려운 마음을 인정해야 되지. 밖에 상황을 자꾸 끌어다 붙여. 그래서 우리 아기는 그거 분리되려면 에너지가 무지무지 세네요. 마음 깨우기 명상에 몇 번 도우시고요. 하루 종일 호루 들으세요. 이 아마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집착하는 아기가 있어요. 집착은 왜 해요? 그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올라오면 인정해야 돼. 나는 버림받을까봐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 열등의 아픔이라는 거. 근데 너무 수치스러워. 이렇게 내가 벌벌 떠는 애. 그러니까 계속 수치 주면서 인정을 안 해. 수치 주고 인정 안 하는 건 오히려 집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늘 그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마음 인정이 멘트 따라 하시고 오늘부터 밤새도록 고르 듣습니다. 자, 신장에 손을 대고 따라 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벌벌 떠는 내 약자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않고 수치 주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두려움의 고통에서 건져주소서. 호. 호. 꽃나무 아기입니다. 혜라님, 저의 여든 친정 어머니가 어깨뼈가 부러지셔서 오늘 수술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좀 더 사랑받으시고 행복하게 살고 가시게 해달라고 영채께 기도했는데 그 힘으로 수술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수술 전 파스람에 영채 스티커를 신장에 붙였더니 허리 아프니 더 붙여달라 하시더라고요. 믿고 의지할 때가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저희 정혜자 어머니가 잘 회복되도록 기적의 호흡 부탁드립니다. 자, 꽃나무 아기 어머님, 정혜자 아기 이렇게 싸드릴 거예요. 치유, 치유 들어갑니다. 나는 다 빼앗기고 버림받은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몸도 아파요. 영채여, 이 아픈 아기의 몸을 빠르게 치유하소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영채여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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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뇌로다 에너지가 많이 몰려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치매나 중풍 이런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영체를 주무실 때 이렇게 붙이세요. 낮에는 돌아다니는데 이거 붙이고 돌아다니 사람들이 웃겠죠. 그러니까 주무실 때 여기 이렇게 붙이게 해주세요. 여기랑 여기 세 군데 붙이고 여기 여기 경동맥 올라가는 이제 여기 이렇게 붙이게 해주세요. 여기가 다 찼어요. 여기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빨리 뚫려서 나가야 되니까 해주시고, 그리고 핸드폰에다 홀을 좀 많이 녹음해서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 빨리 몸이 건강해지고 안 아프다고 하면 어머님들은 잘 들어요. 그리고 희한해요. 할머니들이 그렇게 효과가 좋아요, 이게. 요번에도, 오늘 그 영체 체험담에 그 사연이 없네? 할머니가 한번 사연을 올렸는데 대박이던데요? 그 할머니가 부경지부에서 저한테 마음 세션 받은 할머니인데 완전히 사람이 바뀔 정도로 아주 그냥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후기를 이따 찾아서 한번 올려봐야겠다. 그래서 할머니들 순진하시잖아. 우리 옛날 어머님 할머님들은 그 순진한 마음의 염력으로 우리가 살아났거든. 요새 그 머리 굴리는 머리형들 아기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이 세요. 염력이. 요새 아기들은 약하지. 머리 공부 안 하기는. 그래서 어머님 듣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들꽃유주악입니다. 헬엄마, 전 40세 주부인데 삶에서 풀지 못한 숙제가 있어요. 수의사로 석사 졸업하고 평생 꿈인 줄 알았던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보호자만 오면 머리가 백직장이 되며 손을 벌벌 떨어서 그만뒀고 여러 일을 해봐도 맞지 않아. 그만두고 주부로 산 지 10년이에요. 동물병원 실험직, 의학번역, 수의직, 공부직, 아예 다른 일, 주부. 제가 세상에 어떤 쓰임이 있는지 너무 알고 싶어요. 나이 때문에 불안해져요. 두려움이 너무 센 거예요. 두려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너무 세니까 그렇게 보호자가 오면 그냥 이 사람한테 뭔가 수치당하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뜨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 우리 들꽃 유주 아기는 마음 깨우기 명상에 와서 한번 그 버림받을까 봐 벌벌 떠는 그 아픈 내가 버린 그 열등이의 마음을 한번 만나야 돼. 나를 만나야 돼. 버림받을까 봐 벌벌 떠는 그 아기를.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대가 알지를 못해. 그리고 오시기 전까지는 호를 많이 들으세요. 신장에 영체 패치 붙이고 앞에 골반에 붙이고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아픈 마음을 또 수치를 막 줘서 못 나가게 하고 있어. 그래서 영체 패치를 앞에 신장 여기 자궁에도 붙여야 돼요. 골반에도 여기 이렇게 붙이고 호를 많이 듣다 오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 봐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 아픈 마음을 인정하지 못해 두려움도 수치주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하소서. 호 그대는 심장에 자기를 수치주는 애고가 엄청 세게 있네요. 어떤 날을?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날을.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을 하거나 세상에 나가면 온갖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상황의 연속이죠. 그걸 부딪힐 때마다 두려움에 떠는 열등이가 올라오는데 이때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올라와요. 근데 인정하는 사람은 잘 넘어가는데 그대는 올라올 때마다 수치를 줘요. 아유, 넌 바보같이 왜 이렇게 무서워해? 하면서 수치를 주니까 그냥 계속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꼭 동물병원 보호자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해도 계속 두려울 거야. 그래서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수치주는 수치애고가 분리돼야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수치주는. 그래서 아마 늘 자기를 갖다가 공격하고 넌 이거 똑바로 하라고 학대하고 죄책감 이게 심할 거예요 우리 아기. 그래서 그 애고가 분리되기 전에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빨리 그 일을 하고 싶으면 24시간 호를 듣고 분리 조금 좀 괜찮아지면 맞개명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지 아기입니다. 헬엄마, 저희 아버지께서 폐암 투병 중이시고 기존 약이 내성이 와서 다른 항암제로 변경하셨어요.
근데 초반 부작용으로 며칠 체온이 많이 올라가고 숨이 많이 차올라 오늘 서울병원으로 검사받으러 가셨습니다. 부디 아버지를 영체로 싸서 보호해주세요. 면역 항암제가 잘 들을 수 있게 더 이상 전이 안 되게 지켜주세요. 아버지를 살리고 싶어요.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예지아가 네가 내려놓지 않고 이렇게 집착을 부려서 아버지가 잘 안 나는 거야. 지금 이거 집착이잖아. 네 뜻대로 하고 싶잖아. 면역 항암제가 잘 들어야 되고 더 이상 전이 안 되게 해야 되고 아버지는 살아야 되고 고통도 없어야 되고 너 지금 모든 고통과 아픔을 부정하고 있는 거야. 누구도 인간은 마지막에 죽게 돼 있고 아플 수 있어. 근데 내 아버지만큼은 안 그래야 돼. 나만큼은 고통을 안 당해야 돼. 이것 또한 이기심인 줄 알아야지. 아픔을 인정하고 단 아버지께서 아픔 덜 느끼고 살든지 죽든지 아픔 덜 잊고 좀 편안하게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야지. 너는 지금 집착 쓰면서 네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야. 영체가 네 꼬봉이냐 이 녀석아. 어? 집착부터 내려놔. 자, 네가 문제야. 네가 지금 이렇게 아버지에 집착하니까 에고가 집착하면 어때요 여러분? 영체가 힘을 못 써. 이걸 내려놔야 영체가 힘을 쓰는데 무조건 너는 호를 많이 들어. 24시간. 그리고 아버지도 호 들을 수 있게 하면 들을 수 있으시면 들을 수 있게 하고 자 따라합니다 우리 아기.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두려움이 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 안 하고 집착 살기로 내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부리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죽이시든 살리시든 아버지를 당신께 맡깁니다. 아버지를 편히 하소서, 치유하소서, 편케 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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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자, 우리 아기, 예지 아기 숙제다. 네 뜻대로 하려 고집부리면 혼난다. 무조건 영체께 맡겨. 이 기도하고 밤새도록 들어. 네가 아버지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네 집착의 애고를 죽이는 길밖에 없어. 호를 들어야 죽어. 호 들으면 무지 아플 거야. 너 괴롭고 막 죽을 것 같을 거야. 24시간 듣고 계속 영체께 의탁하고 그 집착 내려가게 해야 돼. 그래야 아버지가 뭐 돌아가시든 살든 편하게 살 수 있어. 야 10년 살으면 뭐하냐? 맨날 아파갖고 그러시면. 그렇잖아. 살아도 편하게 사셔야지. 그치? 돌아가셔도 편하게 돌아가시고. 네가 네 집착으로 버림 안 받겠다고 네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잖아 이 녀석아. 받아들여 아가. 안 그러면 너와 아버지가 더 고통받아. 알았지? 그리고 아버지도 들을 수 있으면 듣게 해줘. 직접 돌아야 돼. 폐암이 암 중에 제일 심각한 거잖아. 간암과 폐암 제일 무서운 거죠. 자 뮤즈 권영미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저희 아버지께서 어 뭐야? 어? 왜 똑같아? 우리 아기? 응? 이거 스텝 아기 페널티입니다. 어떤 아기요? 자 엎드려 뻗쳐. 똑같이 했어요. 자 권옥순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우리 부부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 마음스테이션 다녀와서 기적이 생겼어요. 우리 신랑이 드디어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 아기도 코미디야. 남편이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해요. 정말 둘이 사랑하고 살아도 부족한 반에 그래서 서울에서 두 부부를 세션을 해줬어요. 아픈 마음 인정하게 해줬어. 아가 네 남편이 얼마나 아프고 불쌍한 사람인 줄 알고. 아유 이 녀석아. 응? 잘해줘야지 우리 아기. 남편 들어왔으니까. 남편은 꼭 안아주렴. 날마다 사랑한다고 해주고. 잘했네 우리 아기. 축하합니다. 자 뮤즈 권영미 아기입니다. 항상 고마우신 헤라님. 저는 85세이신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엄마는 혈압 당뇨약 오래전부터 앓고 계시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증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천식인 줄 알고 확장제만 쓰다가 심해지고 아닌 것 같아 최근 병원을 가게 되었고 내일 혈관 초음파 검사할 거예요. 검사 결과에 따라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데 괜찮을까요? 34년 전 아버지가 바람나 처자식 다 버리고 떠나버려. 아우 딱해라 우리 아기. 고생만 하신 엄마를 도와주세요. 아유 딱하다. 아가 여자 혼자 버림받고 어떻게 살았을까. 아우 아프네 우리 아기. 너무 아프다. 자 어머님이 영체로 싸줍니다. 영체여 이 불쌍한 아기를 도와주소서. 평생 고생만 하고 아프다가 몸까지 아픈 이 아기를
영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통에서 구하소서. 치유하소서. 당신께서 맡아주시고 보호하소서. 자, 이제 됐습니다. 사랑스런 나악입니다. 사랑하는 헤라님, 외할머니가 연세가 90대 초반이신데 몇년 전부터 요양원에 계세요. 외할아버지가 엄마 아기 때 돌아가셔서 재가를 하셨고,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야 만나셨는데 평생을 서로 그리워하시며 사셨더라고요. 재가를 하셔서도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고, 지금 외삼촌한테 버림받고 이모들이 보살피고 계세요. 헤라님, 불쌍한 외할머니 사랑으로 치유해 주세요. 자, 사랑스런 나에게 외할머니 영체로 싸드립니다. 영체여, 이 아기를 치유하소서, 보호하소서, 축복하소서. 너무 아픈 아기입니다. 영체여, 치유하소서. 입니다. 저희 엄마는 나이가 많이 드시긴 했지만 오래전에 백내장으로 눈 수술을 했는데도 잘 보이지 않아서 병원에 다니시는데 의사님이 황반변성이라고 해서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해서 여러 번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어서 다니지 않았는데 희미하게만 보여 답답해하시고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대화가 되지 않아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엄마를 치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아기 엄마를요 자나 깨나 호르득게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 뒷골이 막혀 있어요. 이게 수치가 눈으로 나와서 눈까지 막혀서 이게 뚫리질 않으니까 눈을 막아서 잘안 보이게 하는 거. 귀가 안 들린 건 신장. 그래서 등판이 다 막혔어. 신장부터 등 쪽을 통해서 뒷골까지 싹 막힌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호를 들으면 그게 뚫어져요. 영체 패치를 신장에 붙입니다. 척추 양쪽 신장. 그다음에 여기 경동맥에 붙이세요. 귀 밑에 붙이세요. 그리고 머리 중앙 한가운데 붙여도 좋고 그게 안 되면 이마 쪽에 붙이세요. 그런 다음에 호를 들이시면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어머님 대신하세요. 나는 내 열등이의 아픈 마음 보는 것이, 버림받은 내 열등이 보는 것이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한, 수치도 인정하지 못한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저와 어머니를 치유하소서. 저와 어머니를 이 마음의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등 쪽이 다 막혔네. 일시적으로 열은 났지만 호를 계속 들어야 돼요. 자, 10시 공지입니다, 여러분. 10시에 이해라 마음씨 후원자분들 49분이나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이분들은 이미 영체께서 다 하시니까 복을 줄 겁니다. 아, 대표적인 분세 분만 앞에. 자, 우리 유영이 아기입니다. 유영이 아기, 그다음에 유연이 아기, 그다음에 정정선 아기. 감사합니다. 왜 47분 하셨어요? 자, 영체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이분들의 사랑의 후원금은 이해라 마음쇼 발전 기금으로 쓰이고요. 아픈 마음 인정하는데 프로그램에 그리고 가쁜 토크와 여러 가지 동영상 제작에 쓰여집니다. 감사합니다. 헤라TV를 사랑하신 여러분하고 지금 서울 경기지부 고운명상에서 고운명상 지역 리더님들이 공지해달라고 합니다. 서울 경기지부 고운명상에서 11월 10일부터예요. 영체 치유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우,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잘안 열리는 분들은 영체 치유방에 가서 치유를 하고 홀을 들으면 막 울리면서 영체가 잘 들어가요. 훨씬 효과가 있어요. 또한 홀을 많이 듣다가 에너지가 너무 올라와서 막 정신이 없고 구역질이라고 몸이 너무 아픈 분은 또 올라온 그 수치와 두려움의 탁기를 영체 치유방 가서 확 빼면 그러면은 또 치유가 빨리 일어나서 편해지죠. 그리고 마음 깨우기 명상 오기 전에 그 영체 치유방에서 치유를 많이 받고 오면 더 무의식으로 훅 진입이 돼요. 그리고 헤라TV나 헤라 마음쇼나 그런 거볼때 훨씬 많이 에너지가 돌고 공부가 더 깊게 돼서 무의식이 정화가 빨리 일어나니까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음 깨우기 명상 오셨던 도반님들도 머리형이라서 머리가 떼굴떼굴 굴러가고 아픔도 안 느껴져, 두려움이 안 느껴져 이런 분들은 여기 가서 영체 치유방 가서 치유받고, 그렇죠? 골기도 좀 하시고 이러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체 치유방 문의를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체마을 서울 경기지부 밴드에 안내될 예정이니까 그걸 보시고 참고하시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가고 싶으시면 거기 전화번호 있죠? 그 전화로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번에 이에라의 마음쇼가 11월 며칠이죠? 10일인가요? 그때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때도 여러분 시간 좀 비우시고 그때 들어오시기 전에 알람 잘. 요번에도 알람이 뭐안 울려서 들어오시는 분 있다고. 11월 7일. 11월 7일이네요. 7일. 그리고 제가 뭐 하나 공지하려고 했는데 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저 내일부터 부경지부 세션 갑니다, 여러분. 부경지부 세션. 그래서 마음 세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마음 세션 많이 신청해서 받으시고요. 그리고 참관 오시면 저를 볼수 있어요. 아직 마음 깨우기 명상에 참가 안 해도 헤라님의 실물을 참고로 실물이 훨씬 예쁩니다. 그리고 영체가 훨씬 많이 돌지요. 오셔서 만날 수 있으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인스타가 아니라 어디로 하죠? 유튜브.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할 거예요. 10월 29일 날. 뭘 할까요? 경매. 영체 도는 물품. 또는 이제 제가 인스타에 올린 옷 있죠, 여러분. 귀엽고 좀 입을 만한 옷, 영체 돈으로. 제가 옷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영체 선물도 주고요. 우리 마스터 아기들 주로 많이 주고 그랬거든요. 또는 제 가까운 아기들 이렇게 사이즈 맞는 아기도 줬는데, 뭐 여러 가지 물품 합니다. 지난번에 인스타 라방에서 뭘 원하세요? 했더니 뭐 손수건이요, 양말이요,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소소한 거부터, 작은 거부터 좀큰 것까지. 고가까지, 그리고 이제 영체를 오래 가지고 있어서 헤라님 애장품으로 영체가 빠방하게 도는 것까지 여러 가지 물품을 준비할 예정이니까 재밌겠죠? 그때 그냥 놀아요. 여러분 꼭뭐 사서 맛이야, 그치? 같이 놀고 남 사는 거 봐도 재밌고 또 보다가 내가 또 마음에 드는 거막 사고 그냥 놀러 들어오셔도 되고요. 남자분들은 아유 우리는 살게 없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 아기를 위해서 제가 남성용 잠옷을 입고, 마침 여기 있더라고요. RS 세션할 때 여기서 잠옷 드리죠? 그 잠옷 남은 게 있어.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큰 잠옷 입고 자니까 편안해서 그거 얻어다가, 그거 입고 잤어요. 그 인스타 라망에도 올라왔죠? 그 잠옷. 그리고, 벨트. 벨트는 제가 제 침실 옆에 이렇게 놓고 잡니다. 그래서 영체 도는 벨트. 뭐그 외에도 뭐 수건, 손수건 뭐 있으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즐기고, 와서 같이 재미있게 막 경매하면서 막 에너지 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영체가 도니까 영체 받으시러 그냥 들어오세요. 인스타 라방처럼 또 노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 옷장 구경시켜드리고 저쪽에 안면도 라방할 때 재밌었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질문도 받을 거야. 경매만 하지 않고 이건 왜 이렇습니까? 영체가 어떻게 돕니까? 라든가 뭐 이러면 제가 물품에 얽힌 사연이라든가, 영체 크리스탈에도 막 돌잖아요. 대신에 막 죽음의 파동이 도는 물건 같은 거는 죽은 사람 거, 아프게 죽은 사람 거 소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화가 닥치는 거 같은 거야. 영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영체 후기, 체험 후기. 영체 도는 남자 잠옷은 내가 보기에 부인이 조금 사서 남편 지독한 남편 있는 부인 있잖아. 절대 영체 안 믿고 미움 쓰고, 응? 그런 남편이 있으면 그걸 사서 주세요. 모르잖아, 도는지, 그치? 그럼 밤에 잘때 이렇게 샥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 아기를 뭣도 모르고, 아이고, 고마워. 잠옷을 다 사줬네. 이렇게 하고 입고 자다가 영체 받는 거지.
자, 영재 체험도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라니아님 사연이에요. 이 라니아님은 김인숙아기. 지금 행스에 들어와 있는데, 아, 정말 이야기는 사연이 구구절절 길어도, 여러분 그 믿음 고치를 위해서. 영재 체험단 라니아님 사연이. 안녕하세요, 헤라 엄마. 우리 헤라 엄마가 없으면 지금쯤이면 이 세상에도 없을 인숙입니다. 저는 현재 행복스테이 한 달째 지내고 있습니다. 영채 마을에 오기 전 저는 대장암 사기를 판정받고 3분의 1을 대장 절제 수술을 했었고 수술 후 오른쪽 뇌졸중으로 고생하며 평생 머리가 아팠습니다. 게다가 항암 치료를 13번 중 7번을 했는데 8번째는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참아하지 못하고 항암 치료마저 포기를 했었습니다. 20년 넘도록 항상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팠지만 병원에서는 병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머리만 아팠습니다. 게다가 위염에 위궤양에 고질증에 온몸에는 염증 덩어리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병들어 있는 내 자신이 서럽고 원통했지만 그래도 한 번은 건강하게 살아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내 목숨을 살려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병으로 고통받으며 살던 중 우연히 알게 된 헤라 TV에서 헤라 엄마의 음성을 듣고 하루빨리 엄마한테 와야 살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5월 28일 첫 수행을 하고 왔습니다. 첫 수행 첫날 특강에서 헤라 엄마 호소리에 갑자기 장으로 따뜻한 것이 훅 들어왔습니다. 용체가 들어온 거예요. 장에서 한참을 움직이더니 위와 심장으로 올라갔고 척추뼈를 향해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박하향이나 장미향이나 이렇게 백단향 같은 게 나요. 치유할 때 장미향처럼 은은한 향이 나면서 100회로 올라가 김처럼 차갑게 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헤라 엄마 특강에서 호소리를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집과 통장이 압류되어 있었는데 헤라 엄마께서 나가면 해결돼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나가보니 정말로 10년 넘게 압류됐던 집이 해결돼 있었습니다. 처음에 집을 살 때 사업을 하니 위험하다고 시아버지 명의로 집을 샀었는데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병환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형제간인 칠남매에게까지 상속이 되면서 압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치 아픈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웠고 기적 같았습니다. 두 번째 수행은 한 달 만에 찾아갔었는데 그 사이 첫 수행 후 병이 치유되면서 엄청 아팠습니다. 아파요. 나갈 때, 탁기 나갈 때. 살이 빠진 줄 몰랐는데 12kg의 살이 빠지면서 66 사이즈가 5로 바뀌었습니다. 대박 난 거죠. 몸에 암덩어리만 아픔이 다 나가면서 그냥 남들은 다이어트를 1년을 해도 몇 킬로 빠질까 말까 하는데 12kg가 빠졌으니 55 사이즈가 됐대요. 마스터님들께서 저를 못 알아보실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 수행 와서는 헤라 엄마의 힐링 세션을 받고 그날 저녁 프로그램에서 원일님의 죽음 명상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도중 머리가 쥐어짜듯이 아파서 아프다고 너무 아프다고 울고 있는데 누군가 내 머리를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은 없었고 그게 영체임이었습니다. 영체께서 곧 내 머리를 잡고 머리에 커다란 대침을 7개는 놓는데 사그락사그락 소리와 함께 엄청 아파하고 그때 침바늘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조금 있으니 머리와 얼굴 전체에도 작은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수건으로 얼굴을 문질렀는데 너무나 따끔거리며 아파서 문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살기가 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살기가. 지나가는 마스터님께 이상함을 말하며 여쭈었더니 좋은 것이라고 치유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 네 발 복숭아뼈 아래 상처 같은 구멍이 나더니 3박 4일 내내 피고름이 한가득 나왔습니다. 썩은 내가 엄청났습니다. 수행이 끝나고 집에 갔는데 신랑이 변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마음이 항상 들었는데 이제는 나를 공주처럼 챙겨주고 존중해주는 등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툭툭거리고 말이라고는 듣지 않고 도망다니기 일쑤였던 작은 딸도 변했는데 자주 전화 걸며 엄마에게 관심 가져주고 많이 챙겨줬습니다. 모든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변했는데 특히 나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보여주며 다가왔었고 제가 운영하던 마사지 샵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손님들이 마사지 받을 때 다른 집과 뭔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마사지 하는 제 손길에 통증이 없어지고 따뜻한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며 그 입소문이 나서 손님이 끊이지 않아 힘들 정도였습니다. 6월 부산 마음 쏠 때 신랑과 함께 갔었을 때는 헤라님 보고 사이비 종교 교주라며 헤라 TV를 못 보게 하고 영채 마을에도 못 가게 하며 반대하기 일쑤였던 사람이었는데 세 번째 수행 이후로는 이제 월요일이면 헤라 TV 하는 날이지? 라며 함께 시청하고 헤라 TV를 깜빡 잊고 잠이 든 날이면 함께 보자며 깨워서 챙겨줍니다. 지금은 오히려 남편이 헤라님의 짱팬입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또 영채를 받고 나서 신랑과 부부관계를 하고 나면 신랑도 따뜻한 무언가가 느껴진다고 하며 행복했습니다. 영체 받은 분이 부부방과 관계를 하면 들어가요. 남편 부인한테. 그러니까 신랑이 행복해지니까 헤라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뒷골이 아프던 사람이 머리가 개운해졌다고 했고 허리 디스크로 인해 통증에 괴로웠는데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영체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몸소 느끼는데 신기하다며 영체라는 게 정말 있나 봐 여보. 나 당신한테 엄청 사랑받은 것 같아 라며 황홀함이 느껴진다고 신랑이 말했어요. 네 번째 수행에서는 헤라 엄마께 힐링 세션을 받았는데 영체가 얼마나 세게 들어왔는지 한 도반님이 제 옆에 다가설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나요? 제가 뭔가 잘못했는지요? 문제가 있나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영체가 세게 도는데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동시에 분다면서 놀래서 사람들이 옆에서 피할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몸이 너무 병이 심하니까 영체가 세게 들어가면 탁기가 세게 나가죠. 그래서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탁기가 세게 나가는 거예요. 치유를 아주 세게 해서. 그러니까 그 기운 때문에 못 오는 거죠. 결변도 엄청 나왔습니다. 수행한 지 5개월 정도 되었고 지금은 행사 한 달이 되었는데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매일 내 몸에는 24시간 영체가 흐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밤에는 구렁이가 왼쪽으로만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일어나 보니 아무것도 없어서 이 또한 영체님께서 작용하신 것이라 믿고 그냥 잤습니다. 영치 패치에 대해서도 얘기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심한 곳에 붙이면 뜨겁고 두근거리면서 일반 파스보다 더욱 통증이 빨리 사라졌고 가슴과 위장 쪽으로 3일 연속 붙였던 자리에 물집이 생기면서 이틀째는 고름과 피구름이 나갔습니다. 그게 일주일간 지속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온몸에 사용을 합니다. 영체 패치 정말 짱입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영체 체험담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글로는 많은 것을 못 적고 여기까지만 적습니다. 저는 지금도 24시간 영체 체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영체와 함께하는 매일의 일상이 기적입니다. 헤라 엄마 너무 감사합니다. 영체님 덕분에 가족이 전부 변해 즐겁고 행복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헤라 엄마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죽을 뻔한 내 목숨을 건져주신 헤라님, 헤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소중한 헤라 엄마, 일찍 어머니를 여인 저에게. 아, 우리 아기가 일찍 엄마 죽었구나. 마치 친정엄마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고 아파라 우리 애기. 제가 영체님께 받은 사랑 남은 인생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소중한 영체님입니다. 헤라 엄마 감사합니다. 인숙이가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아고 우리 아기 아파라. 자 이제 여러분 김오로라 아기입니다. 암투병 일주일, 10년 만에 일주일 전 완치 판정 받았어요. 헤라님 덕분에. 우리 아기가 헤라 엄마 막 좋아하니까, 헤라 엄마 좋아하면 헤라 엄마 영체죠? 쑥 들어가서 치유되는 거야. 여러분, 헤라 엄마를 사랑하면 그냥 복을 받아요. 왜? 그건 헤라 엄마가 아니니까. 영체가, 헤라 엄마를 사랑하면 헤라 엄마 존재가 영체예요. 그냥 들어가 버려. 근데 헤라 엄마를 미워하고 호소리가 듣기 싫어. 그러면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이 가득하죠. 미운 상황이 생겨버려. 그거는 뭐 어떻게 머리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영체를 인정 안 하는 자체가 미움의 애고기 때문에 미움의 애고가 진동하면 미움의 상황이 생기니까 우리 오로라 아기가 헤라 엄마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우리 아기. 아이고 축하합니다. 정혜선 아기입니다. 헤라님 항상 감사합니다. 영체의 기운이 점점 더 강하게 저를 치유함을 느낍니다. 자다가도 영체의 강한 기운과 웅 하는 소리에 놀라 잠을 깹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 햇살 정원 제 방에 가면요. 오라가 돌아요. 천장에 빙 돌고 제가 이제 오늘도 우리 아기 힐링 세션을 하나 많이 받았거든. 그랬더니 낮에도 오라가 돌아. 그리고 막 천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너무 세게 그 오라가 돌면 하면서 이렇게 돌지요. 이 아기가 그걸 느끼는 거야. 마리아 아기입니다. 아름다우신 헤라님 둘째 아이 낳은 지 일주일째고 조리원에서 헤라 TV 듣고 있어요. 아구 그렇네 우리 아기. 아직도 온몸이 붓고 수술 부위가 아파서 괴롭지만 힘들 때마다 헤라님 영상 보면 견디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봐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수치 덩어리인 제 자신 인정하고 참회하게 해주신 헤라님 감사드려요. 사랑합니다. 자 우리 마리아 아기 빨리 치유되라고 회복하라고 영체로 싸드립니다. 영체여 이 아기를 축복하소서. 산모와 아기가 건강할 수 있도록 영체여 사랑으로 가득하게 보호하소서. 호, 호, 호. 자, 양윤정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항상 감사드립니다. 축구하는 동생 양준범 지금 파주 국가 대표 트레이닝 센터에 들어가 있어요. 테스트와 훈련에 좋은 성과 있을 수 있도록 영체에 사랑 보내주세요. 자, 양준범 아기 영체를 싸줍니다. 테스트 잘하라고 영체여 이 아기를 축복하소서.
양춘범 아기를 축복하소서. 자, 5년주 아기입니다. 혜란이 마스터님들, 지난 수행에서 저희 엄마 모니카 킴에게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힐링 세션, 상담, 마인드 케어는 당연하고 모든 프로그램이 엄청 좋았대요. 심지어 연단도요. 이제도 어제도 연단하고 호들이면서 주무셨어요. 초참 때부터 소원이 엄마와 수행하는 거였는데 너무 행복해요. 우리 아기 좋겠네. 정말로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영채 마을 사랑해요. 현주야, 니네 엄마가 에너지가 엄청 짱 센 여자분이야. 엄마가 공부되면 염력이 짱일 거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엄마가. 옛날에 아주 그냥 큰 나라 구슬했던 엄청 염력이 강한 여장부였어. 니네 엄마의 조상이. 그러니까 니 조상이지. 그래서 엄마 공부되면 우리 현주도 공부되고. 아고 좋겠네, 우리 아기. 축하한다, 우리 아기. 사랑해.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예요. 혜라 엄마, 사랑해요. 혜라 엄마, 마음 깨우기 347기 다녀와서 겨드랑이 밑이 너무 가려워요. 긁어도 잘 가라앉지 않고 따가울 때까지 긁게 되네요. 금강절이 되니 가렵지 않은데 괜찮다가 다시 가렵고. 수치살기 나가는 거야. 금강절이 되면 살기가 막 빠지니까. 영채 패치 붙이고 이게 딱 되는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세레스톤지 연고처럼 이렇게 가려울 때 바르는 연고 있죠? 그걸 바르시고, 그리고 금강절 되고 호 소리를 많이 들으세요. 그래야 빨리 빠져. 하나도 안 가렵고 나갈 수는 없어, 수치살기가. 가렵거나 아프면서 나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고통을 참아야 복이 와요. 자, 따라합니다.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자궁에 손을 대고. 나는 수치당한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당해서 수치를 줄 수밖에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자궁에서 겨드랑이, 겨드랑이에서 여기 뒷골, 여기까지 가는데 막혀 있어요. 자궁에서 한번 막혀 있고 겨드랑이, 뒷골이 막혀 있어. 거기 다 뚫어놨으니까 호를 많이 들으시면 빨리 나을 겁니다. 성숙아기입니다. 울 헤라 엄마 사랑해요. 엄마 덕분에 하루하루가 편안하고 웃음으로 동료들을 대하는 내가 신기했어요. 아직 수치가 올라와 표현하기가 두렵지만 용기 내어 봅니다. 우리 성숙아기, 헤라 엄마도 사랑해요. 아구 이쁘지. 장지인 아기입니다. 혜라님, 내일 저희 아들이 심장 수술하러 아구 병원에 입원합니다. 당연히 영채님의 사랑으로 수술이 잘될 것임을 믿지만 혜라님께서 응원해 주시면 제 아들도 기운 내서 수술 잘 받을 것 같아요. 언제나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야. 자, 우리 지인 아기 아들. 자, 영채로 싸드립니다. 영채여, 이 아기가 무사히 수술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치유하소서. 영채여, 당신의 사랑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소서. 자, 우리 아기. 아들내미 신장 되게 두려워해, 지금 아들이. 그러니까 신장에다가 조금 영채 패치 붙여주고 호 들을 수 있으면 듣게 하면 좋다잉. 자, 다음 아기입니다. 강건이 아기. 혜라님의 호는 아픔입니다. 10월 10일 마음쇼에 올라오는 아픈 마음으로 너무 아팠습니다. 싹다 버리고 자신을 비난하고 수치주는 아픈 마음이 올라오는데 너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하루 종일 혜라님의 호를 들었습니다. 혜라님의 호에서 친한 아픔이 공명하며 온몸에 한기가 돌며 이가 딱딱 부딪히며 눈에는 모래알같이 든든 까끌거리고 머리는 어지럽고 아팠어요. 미친 듯이 나가는 거예요, 아픔이. 그럼에도 혜라님 호를 한참 들었더니 그 아픈 마음이 저를 떠났습니다. 그렇지 않아. 빨리 이렇게 치유되고 나가는 거. 이게 나가는 아픔이 있어야 치유되는 거야. 혜라님의 호는 아픔이고 사랑입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아기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호를 많이 올려놨죠? 많은 분들이, 그쵸? 근데 그 올려놓은 호를
호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어떤 거든 여러분이 들어보고 땡기는 걸 들으시면 돼요. 어떤 분은 조금 더 아프게 들리고 어떤 분은 그걸 편집한 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텐데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게 끌린다 하는 분 들으시고 아픔이 많이 올라올수록 여러분 그게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고를 했죠. 조만간 순도 높은 호를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장 그 기관별로 장기별로 하나씩 치유하는 호를 이렇게 한 바퀴씩 계속 돌리는 호하고 그리고 병별로 치유에 도움되는 호, 그리고 아픈 마음별로 이렇게 올릴 거, 시리즈를 올릴 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막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방송국 장비가 없잖아. 저희가 좀 열악해요. 방송국 장비 같은 거막 몇천만 원, 몇 억씩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없잖아. 그래서 지금 막 여기저기 테스트를 하고 있고 장비도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면 장비를 사서 지금 주문하고 했으니까 잘 녹음해서 올릴 겁니다. 그러면 많은 아픈 분들이 그걸 들으시면 더 빨리 치유되고, 암에 걸리거나 불치병 걸리고 어떻게 할수 없는 분들, 특히 정신병 걸리거나 이런 분들도 들을 수 있게 호를 하려고 해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때까지는 올려진 많은 분들, 그것들도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호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손소정악입니다. 347기 수행해서 영체패치를 구입해서 온몸이 아프신 신정 어머니께 붙여드렸습니다. 진정 엄마께 어떠냐고 물어보니 아픈 것이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영체 패치를 친정 엄마께 아프다고 하는 부위마다 붙이고 나니 30개 이상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붙여도 될까요? 헤라 엄마, 친정 엄마께 영체 패치 붙여드렸더니 몸의 아픔이 좋아진다시며 다음 내가 맡겨면 갈때 함께 가시겠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소중하게 30개 붙여도 되지. 더 붙이면 더 좋지. 하지만 그게 야,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잖아, 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중요 부위를 붙여. 아픈 부위.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서 아픈 부위를 붙이고 아니면 아픈 부위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온몸이잖아? 그럼 이렇게 붙여. 신장 양쪽에. 그치? 신장. 그다음에 앞에 골반 앞뒤. 그다음에 위장. 그다음에 심장 앞에 뒤에. 그다음에 여기 경동맥. 그다음에 머리. 이러면 한 10장 요 정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호를 듣게 하 어머님이 말씀을 잘 듣네. 그럼 저런 분은 빨리 치유돼요. 호를 듣게 하고, 엄마, 요거 듣다가 아플 수 있는데, 그 아픔이 다 나가면 엄마 건강해지고, 귀도 잘 들리고, 눈도 밝아져. 이렇게 하면 잘 들어요. 귀여운 어머님들. 그래서 호를 듣다가 맞계명으로 모시고 오세요. 그럼 해라 엄마 사랑받으면 이 할머니가 새색시처럼 바뀐다. 요번에 온 할머니도 새색시처럼 바뀌었잖아요. 그쵸? 아셨죠? 축하합니다. 평화로운 사랑 아기입니다. 헤라님, 늘 감사해요. 호 들으며 이를 보고 운전합니다. 복잡한 일도 잘될것 같고, 되어지는 과정을 사는 느낌입니다. 영체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영체여, 이 아기를 축복하소서. 너무 예쁜 아기입니다. 이렇게 시키는 대로 호를 많이 듣다 보면 좋은 일이 생겨요. 우주, 김우주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라님. 항상 감사하게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6살 아들이 있는데, 한 달쯤 전부터 어린이집에 가려고만 하면 울고불고 난리칩니다. 엄마하고 떨어지는 게 무섭다고 합니다. 분리불안이 있는 거예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여기 신장에 딱 붙어 있네. 집에서도 제가 잠깐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도 혼자 있기 무섭다고 따라 나옵니다. 안 그러던 아이가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 엄마 마음을 보여주는 거니까 엄마가 따라 하시고, 엄마 신장에도 영체 패치, 아기 신장에도 영체 패치 붙이고, 호를 많이 들으세요. 평소에 아기랑 둘이서. 자, 따라 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펄벌 떠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너무 아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못하고 수치 주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와 아들을 치유하소서. 이 두려움의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아기가 심장에서 뇌를 다 장악했어요. 이 뇌가. 아기를 밤에 잘때 이게 영체 패치를 여기 붙여도 좋고 여기 이렇게 붙이고 신장에 붙여주고 호를 듣게 하시고요. 잠들었을 때도 호를 약하게 틀어놔 주세요. 깨지 않을 정도로 약하게. 그래서 애가 몸으로 호를 들으며 가라앉아요. 아셨죠? 그 두려움이 호를 들으며 두려움이 나가거든. 서서히. 빛나 아가입니다. 헤라님, 11살 우리 딸이 비염 때문에 코에 영체 패치를 붙이고 자면 이틀은 괜찮아요.
딸이 효과가 있다고 신기하네요. 우리 딸 비염이 나을 수 있게 호해 주세요. 제가 영채 패치를 붙이고 꿈을 꿨는데 위장 쪽 패치 부분을 뗐더니 피가 나와서 덩어리 굳어져 있었어요. 탁기가 빠져나간 걸까요? 네. 탁기가 지금 빠져나가는 과정이니까 본인 엄마는 여기 있다가 영채 패치 붙이고 아기는 코에 붙이고 호를 듣게 하세요. 그럼 빨리 나가요. 이걸 붙이고 호를 듣게 하고 아기들은요 몸이 열려 있어. 그래서 밤에 잘 때 약하게 해서 이게 잠에 방해 안 되게 음악 소리처럼 호 이렇게 틀어놓으면 아기들 몸이 들으면서 이런 게 나가요. 좋아져요. 머리도 좋아지고요. 끝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탁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밝은 햇살 아기입니다. 헤라님 출근길에 매일 헤라님 영상 듣는데 며칠 전엔 갑자기 할머니가 떠오르며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찌해 슬프고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큰아버지가 약을 드시고 20살 초반에 자살하셨다는데 며칠을 앓고 있던 아들을 보는 할머니의 마음을 상상도 못하겠네요. 아우 아파라 우리 아기. 자기가 죽는 것보다 자식이 죽는 걸 보는 게 더 아프잖아요. 할머니와 큰아버지 좋은 곳에서 아픔 없이 쉬시도록 천도 부탁드려요. 자, 우리 아기가 먼저 그 아픔 느껴야 된다. 천도는 우리 아기가 자기 아픔을 더 느꼈을 때 할 수 있어. 지금은 그냥 할머니 아픔과 우리 아기 아픔이 하나야. 근데 아기가 전혀 몰라. 무의식에 너무 버려서. 자,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도울 수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보고도 도울 수 없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와 할머니의 열등이의 아픔을 치유하소서. 할머니와 큰아버지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제가 그분들의 아픔을 볼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소서. 호 호 호 그 아픔 보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이루 나가네요. 우리 밝은 햇살 아기는요. 천도제 한번 해야 되겠어요. 막계명에 세 분 이상 오시면 견성회원 되죠? 견성회원 되면 천도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진짜 천도제 형식 갖춰서 천도해야 돼요. 너무 아픔이 커서 그냥은 안 돼요. 아셨죠? 일시적으로 지금 가라앉혔습니다. 자, 피오나 아기입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이창원입니다. 저는 지나간 상황이나 들은 말을 기억을 못합니다. 한쪽 귀 이명이 23년 되었고요. 귀가 항상 웽웽거려 집중도 안 됩니다. 나와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건이나 말들을 기억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아들 돌 때도 무엇을 잡았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아들에게 미안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도 마찬가지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왜 이럴까요? 수치가 다 맞고 있어요. 두려움이 올라오면 그 두려움을 다 버렸어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나를.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그 수치 에너지가 신장에서 자궁에서 귀까지 다 막고 뇌까지 막아서 기억도 안 나고 귀가 웽웽거리고 안 들리는 거야. 자, 우리 창은아기는요. 호를 24시간 들으세요. 반드시 뚫립니다. 호를 계속 들으시고 영채 패치를 귀 뒤 그리고 잘 때는 요요요 임 요요요 관자놀이랑 여기 그리고 신장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 골반 이렇게 붙여주고 호를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막 몸이 아플 거예요. 그리고 더 막 안 들리는 것 같고 막 괴롭고 막 그걸 뚫고 계속 듣다 보면 뚫리는 날이 옵니다. 아셨죠? 자, 소중한 하루 호소리 녹음 작은 돈이지만 응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제 힘이 되어주셔서요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윤미 강성훈 아기 쏘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저랑 헤라 엄마랑 한 30분은 놀아야 돼. 너무 여러분 집착적으로 호는 녹음도 많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올려서 어떤 마음인지 모르고 같이 헤라님하고 이렇게 놀자고 이거 채팅도 하고 또 헤라 TV 후원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헤라 TV라든가 아니면 헤라 마음쇼 또 호 녹음할 때 쓰여지라고 이렇게 후원하는 거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호를 계속 듣다 보면 그리고 남이 치유받을 때 하는 호를 옆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 치유가 되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과 함께 또 소통해 보겠습니다. 호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자 여러분 요번에 뭐 금강전화 또는 영체 패치나 또는 막계명이나 영체 체험담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다 같이 공감하면서 좋을 것 같은데 또는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좋고요. 김정은 아기, 헤라 엄마 호를 24시간 들으니 죽이고 싶은 살기와 무심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오네요. 내 안에 있던 마음이 올라온 거죠? 네. 이게 이제 올라왔다는 게 이제 나가는 거야. 올라오지 않으면 안 나가죠? 이게 다 나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자, 수치 때문에 기억 못하는 거 맞고요. 자, 논다고 하셨는데, 놀려면 여러분이 뭔가 심각하게 뭘, 이거 왜 그럽니까? 왜 그런지 아는 게 중요해요. 호 듣고 치유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치유하면 됐죠. 오늘 우성 이야기 들어왔네요. 헤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참, 그리고 제 기억이 났어요. 휴가가 언제죠? 우리 휴가 언제 가지? 여러분, 지난번에 라방 있잖아, 인스타에서. 근데 인스타 라방 하니까 어때요? 끊기지, 자꾸. 끊겨, 한 시간 해고 더 해달래서 제가 두 시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라방은 유튜브로 하려고요. 그리고 미리 공지할 거예요. 하루 이틀 전에. 하루 이틀은 너무 저 늦은가요? 아니, 근데 라방을 9시에 하니까 늦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휴가 갔을 때 인스타에서 라방하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잖아. 안면도 편 올라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휴가지 막 했더니 우리 창원 아기들 있죠? 우리 필주 아기가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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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계속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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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이렇게 우리 아기가 뭐네 번이나 올렸어. 그래서 창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창원으로 가장 열렬히 헤라 엄마를 환영하고 반겨줘서 창원으로 가서 그 아기들에게 모든 일정을 맡기고 그 아기들이 짤 거예요. 그럼 세상에, 저는 이번에 창원 가면 대도시라 숙소를 따로 짤줄 알았어. 왜? 지난번 안면도 가서 숙소 이제 같이 쓰고 막 하니까 화장실이 두 개밖에 없어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다들 좀 힘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아기들은 낮에 하루 종일 놀고 좀 숙소를 따로 써야지. 근데 이 아기들도 같이 자고 싶대네. 그래서 그 아기들도 그걸 재량이 맡기겠어요. 우리 창원 아기들. 그래서 마스터 아기들 또 데려가서 거기 이제 지역 리더 아기들이랑 같이 놀고 휴가를 보내는데 이때 낮에 한두 시간 정도 저랑 이렇게 놀고 싶은 아기들 있죠. 그래서 여럿이 놀면 집중을 못 받잖아. 막 단체로 다 오면. 그래서 요번에 경매할 때 10월 29일 날 여러분 경매하죠? 경매할 때그 헤라님과 커피, 티타임. 2시간권은 경매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아기 재량을 줄 거예요. 저를 2시간 동안 통째로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친구를 2명 데리고 와도 되고, 엄마를 모시고 와도 되고, 자기 혼자 와서 날 독차지해도 되고, 그래서 차 마시면서 놀기도 하고, 인생 얘기도 하고, 또는 누구 친구 같이 와서 같이 막 놀기도 하고, 2명, 3명 데리고 와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 아기한테 재량권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그거 원하시는 분, 헤라 엄마랑 사석에서 같이 놀고 싶고, 궁금한 게 많다. 재밌게 놀고 싶다. 이런 분은 헤라님과의 2시간, 독점 2시간을 경매로다, 경매권으로 하시길 바라고요. 휴가가 참고로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예요. 그래서 아마 11일 날 하게 될것 같아요. 그거를. 10일 날은 우리 지역 리더 아기들이랑 놀아주고 라방을 해야 되겠죠? 10일 날, 11월 10일 날 라방을 인스타가 아니라 유튜브 라방 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과 소통하고 그때 너무 즐거워하시고 흉어물 없이 질문을 잘 하시더라고. 헤라 엄마가 무서운가 봐요. 보통 이렇게 얼굴 보고 맞개명할 때는 질문 안 하다가 그리고 인스타 라방 하니까 뭐 저는 무슨 족입니까? 그때 왜 여진족 얘기 나왔는데 말갈족 나오고 영체족, 헤라족 막 나왔잖아. 질문도 하고 누가 영체가 도냐고 막 하고 막. 그래서 막 이병헌 배우가 돈다, 막 배우 얘기도 나오고. 그쵸? 영체 도는 얘기 하는 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자기는 무슨 족이냐고 물고 막. 그래서 우리 보리심하게 말갈족이라고 그래서 엄청 웃었잖아. 그 아기. 아유.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1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 헤라 엄마랑 2시간 커피타임 갖고 싶은 분은 경매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휴가. 자, 그리고 거기 가서 휴가지 또 정할 거예요. 그 라방 하면서 또 정할 거예요. 다음 휴가지를 열렬하게 오세요 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 아기들이 많이 많이 오세요 하는 곳으로. 결벽족이래요, 자기는. 소음료 세라가. 아니, 그 누구죠? 아까 보리심아기가 뭐 올렸는데 뭐라고 올린 거예요? 보리심아기 올린 거 있었죠? 아, 여기 뭐 포스터 얘기도 있네. 조금 내려보세요. 희봉이에요. 마음 이야기. 엄마 저 희봉이에요. 포스터 잘못 왔었던 거 붙였는데 왜 잘못 왔는지 알았어요. 저희 집이 24시간 해가 안 들어오는데 정면으로 두장 모셨더니 광이 나네요. 영체의 뜻이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사랑해요, 엄마.
거기에 붙이면 빛이 나올 거예요. 제 포스터를 붙이면 야간에 빛이 나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보이는 분이 있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진짜예요. 아픈 분은 치유가 일어나고요. 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돈이 들어올 거예요. 빛이 나는 걸 보는 아기들이 있죠. 특히 어린 아기들이 잘 봐요. 이번에도 서울 갔는데 꼬맹이 10살짜리가 헬엄마한테 푸른 빛이 나는데 그게 뭐예요? 보라예요. 치유의 빛이에요. 그걸 보는 아기들은 축복을 받지요. 저 마우미야기가 2개 샀으니까 마우미야가야 이렇게 눈이 뜨러져라 밤에 이렇게 자다가도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봐라. 그리고 헬엄마한테 인사를 많이 해야 빛이 난단다. 알았지? 자, 지선리 이야기입니다. 헤라님, 금강절 효과 정말 짱이에요. 극심한 불안이 뜰때 금강절이 찌르고 있으면 에너지가 철철 나가면서 마음이 편해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요, 금강절 짱이죠. 그 에너지 영체가 도는데. 자, 우리 보리심하기 보고 있으면 아까 뭐라고 했는지. 아까 힐링 세션 저한테 받고 갔어요. ROS 세션.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마 쓴것 같은데 내가 궁금하네, 우리 아기. 딴건다 필요, 뭐가 딴건 필요 없어. 막 개명한다 이거야? 아우 나 미치겠다. 막 개명. 마음 깨우기 명상 줄임말 맞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기는 관자놀이 패치부터 새벽에 일찍 깨어납니다. 허리는 칼로. 왜냐하면 수치가 나가니까 선명해진 거예요. 이때는 새벽에 깼을 때 가만히 있지만 호를 들으세요. 시간 남은 호야. 허리는 칼로 파는 것 같이 이 두려움 나가는 거예요. 배에는 뭐가 계속 꿈틀꿈틀. 오 위장에 탁기 나가잖아. 가난파동 나가는 거니까 좋죠. 수행 가서 만나면 혼날까봐 무서워?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애기. 결벽 쪽. 라방 재밌었다고요. 자자자자. 아이고, 저 이거 빨리 돌리면 안 보여요. 자. 마스터님들 금강저 재고 있나 전화로. 안 돼요. 금강저 재고 없어. 싹쓸이 갖고 지금 예약도 찼어. 그래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예쁘게. 여기 이렇게 금강저 끝에 파란 장미 넣고 지금 제작하려고. 너무 이게 오래 걸려서 안 돼서 우리가 제작해서 영채를 넣어야 되겠어요. 자, 오늘따라 호 소리가 솜사탕 같아요. 우리 하기 좋겠네. 자, 라방 너무 재밌어요. 라방이 이렇게 놀아주니까 영채가 더잘 도는 거예요. 비틀즈 노래에도 영채가 도는데 많이 돌진 않아요. 비틀즈 노래가 상상외로 나는 엄청 많이 돌줄 알았더니 엘비스 프레슬리가 더 많이 돌고요. 엘비스 프레슬리 많이 돌아요. 마이클 잭슨 돌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요번에 박진영인가 그 가수 앨범 나왔죠? 뭐 나왔지 그게? When We Disco? When We Disco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 그걸 눌렀어요. 근데 노래에도 영채가 돌지만 그 박진영 아가가 춤을 출때 돌아요. 춤추는 춤선을 따라 영채가 흘러. 이야기는 가만히 있거나 말하거나 뭐 노래할 때는 별론데 이 춤을 출때 영체가 돌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신기해서 계속 춤추는 걸 보면서 영체가 쉬, 춤의 신이야. 박진영 아기. 춤추면서 노래하면 대박 뜨겠어요. 그 아기. 영체 막 돌더라고요. 웨니스 디스코를 계속 듣고 내가 우리 여기 안센 언니들이라고 우리 마스터 아기들한테 야, 그것 좀 춤을 춰보라고 다음에. 이해라 마음쇼에서. 영체 도니까. 재밌더라고요. 서울에 청년 모임 와주세요라니. 서울에 한번 휴가 갔을 때 생각해볼게 아가. 서울에서는 와달라 소리 안 해서 안 가요. 파지막 파티? 자, 영체가 도는 음악을 들어도 도움이 되죠. 이왕이면 영체 도는 음악 들으면 너무 아플 땐 힐링이 돼요. 그래서 영체 도는 음악을 왜 어떤 분이 영체 도는 음악을 깔고 이렇게 호 들으면 그것도 좋아요. 전주 와주세요. 자, 라방에서 하겠습니다. 그날, 저기, 11월 10일 날, 라방에서 그때 전화, 그때. 헬엄마, 친정엄마께 패치 붙여주셨는데, 나의 목이 깔깔하고 기침이 났습니다. 수치가 빠지고 있는 건가, 헬엄마 사랑해. 왜? 예, 본인하고 엄마의 마음이 똑같으니까 빠지고 있는 거지. 자, 엄마, 저는 어떤 족입니까? 김정호 원호하기 이야기는 아줌마족이 할머니 아줌마족이라고 할수 있겠지. 아줌마족은 좀 그렇다. 엄마족이라고 할수 있겠네. 엄마족. 엄마 파동이 많이 나와요. 우리 아기는. 헬엄마 손이 푸르러요. 손바닥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심포리 아기? 알게 해야지. 손이 푸르러다가 본인 손이 푸르러. 전주 와달라고. 아니.
영현이는 웅소리도 들리. 그 영현이가 10살짜리예요. 소리 들리죠, 영현이? 당연히 들리지. 근데 그게 녹음이 안 돼, 이상하게. 핸드폰으로 내가 녹음해 주려고 그랬거든. 한번 우리 방에서 잘 들려요. 제가 많이 아플 때는 영채가 돌거든. 저를 살리려고 막 돌면, 이렇게 해요. 천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 같이. 자. 파란 장미 금강조 예쁘겠죠? 오늘 영채우기 다들 좋았죠? 영채우기? 자. 꽃가오 사진이랑 영상, 오늘 꽃가오. 오늘 제가, 여러분 모자 쓰고, 왜냐면 제가 인스타에 사진 올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도인돌이라니까. 내가 도인돌. 도인계의 연예인인데. 내가 그래서 꽃가오 입었더니, 그거 옷에 대한 집착이라고 그래서 내가 또 강의 올렸잖아요. 아이, 집착 아닌 게 어딨어. 집착을 허용해야 되지. 그 집착을 수치 주고 버리는 게, 그게,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막 20대 옷도 오늘 입어본 거야. 열몇 살짜리 20대가 입을 법한 옷이죠, 그쵸? 그것도 경매 내놓을까? 그럼 우리 열몇 살짜리들은 그거 입을 수 있는데. 자. 영채도는 음악 리스트. 아유. 전 리스트는 모르고요. 어떤 음악, 이거 되면서, 혜라님 영채 돌아요? 그럼 그건 알아요. 사람도, 이거 돌아요? 얼마나 돌아요? 이러면 알수 있죠. 김희망학입니다. 오늘 헤라님 사인 포스터 붙였어요. 지금 제 왼편에 붙여져 있는데 헤라TV 보는 내내 왼쪽 가슴 쪽이 자꾸 욱신거려요. 심장에서 수치 살게 나가는 거예요. 수치 살게. 그리고 그 포스터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주로 여러분 심장으로 들어가요. 모든 살기는 거의 심장이 있거든. 영체 패치 붙이고 오드러니 온몸이 흔들거리고 땅이 꿀렁거려요. 그리고 미움이 올라오고 눈물이 막 나요. 허리와 어깨가 엄청 쑤셔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나갈 때, 이 타키 나갈 때는 아프죠. 하지만 그거를 그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김인수강이나 손소정학이 일어나기들은 막 호를 계속 듣고 믿음이 강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리씨 마기 아까 올린 거 올려보세요. 변화가 어떤지, 지금 괜찮은지. 라방 듣고 영채 돈다는 라면은 신라면. 과자는 새우깡 많이 먹고. 그거 말고도 도는 거 만화가 거의 많이 돌아. 아유, 네, 진짜. 새벽발 속삭이는 소리. 종일 금강절을 들고 다녀서 남편에 대한 화가 가라앉은 걸까요? 네. 금강절 자체에 살기를 이렇게 중화시키는 파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금강전은 여러분 핸드백에 넣고 다니라고. 큰 거는 너무 위협적이고 사람들이 보면 관용을 나오죠? 조그만 게 귀여운 거는 괜찮잖아. 그런 거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몸에 있는 살기가 내려가요. 큰 거는 센. 예를 들어 막 병이 있거나 혼자 치유할 때딱 되면은 이게 세게 나가라고 센거 있고 용도가 다 다른 거지. 응? 김태희도 영체가 도나요? 별로 안 돌아요. 응. 헤라님 손에 핏볼이 엄청 푸르게 보여요. 여기 손에 영체가 돌아요. 우리 준호아가가 보이는구나. 엄청 돌아서 그래요. 헤라님 저 뜻돌이에요. 제 음악에도 영체가 돌았으면 좋겠어요. 수행 열심히 할게요. 우리 뜻돌이의 집착 살기. 뺏는 마음을 수치주는 에고가 내려가야 영체가 돌아. 아직은 안 돌아가. 헤라 엄마가 들어봤어. 네가 더 열심히 그거 아픔으로 들어가야 돼. 알았지? 금호가기. 엄마가 이제 아픔으로 들어갔어. 지금 요번 수행에서. 헤라 엄마가 쳐서 넣었거든. 너도 이제 돌을 거야. 네가 돌아야 네 노래가 도는 거야, 아가. 아, 헤라 엄마 아까 손바닥 보여주지 손이 파랗게 보였어요. 응, 거기 영채가 도니까. 자, 엄마께 노래 불러드려. 어떻게 불러줄 건데? 들리지도 않는데. 한 걸음 한 걸음 하기. 헤라님 아랫배에서 징징 저리저리한데 영체인 치유하고 계신 거 맞죠? 제게 믿음 주시오. 네, 돌고 있어요. 지금 한 걸음 이렇게 돌고 있어요. 수치 살기 내보내고 있어요. 징징징징 하면서. 자궁에 근데 그 밑에 그 껌딱지처럼 붙은 건 뭐야? 우리 한 걸음 하기. 밑에 쫙 붙어 있어요. 그걸 막 계속 내보내네. 아유, 고소영 영체 돌아요? 별로 안 돌아요. 자, 영채우기 오늘따라 와닿아서 좋았다. 영채우기가 자 하나 또 있네. 하나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놀까? 이거 다음에 읽고 그래. 여러분하고 놀자. 자 이번에 사는 은색 금강저 작고 귀엽고 예쁘단 말 진짜 많이. 금강저 이렇게 목에 거는 거 있어요. 그거는 아주 어지러운 거 수치 나가느냐고 그렇죠.
랜선 쇼호 녹음 소리가 너무 장엄하고 무서워요. 계속 들어도 되겠죠? 그거 어떤 근간 그 소리든 무서울 때는 두려움이 듣고 있는 거니까 계속 들어서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들어야 돼요. 두려움이나 아픔이나 이게 다 나가느냐고 그러는 거지. 호 녹음 소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 그게 올려주는 거예요. 권역미약이. 아셨죠? 반고 그림 좋아하는데 고 어떠냐고. 고 돌아요. 돌지 않나요? 그 아픔이 그림에서 반고 그 해바라기 그림 있죠? 푹 돌잖아, 아픔이. 아유, 딱해라, 그 아기. 그 아기 조금만 더그 아픔 느꼈으면 득도하는 건데. 정은자 아기입니다. 오다가 너무 졸려서 40분 기절해서 자고 나니 몸이 날아갈 듯 가볍고, 마음도 너무 편하고 행복하고 가벼워요. 그리고 너무 기뻐요. 목숨 바쳐 이은혜 꼭 갚을게요. 아이고, 잘 됐다, 우리 아기. 아주 그냥 온몸이 수치덩어리야. 딱 잡았는데, 뒤에서 빼고 앞에서 딱 뺐더니 그냥 통으로 수치비 올라 온몸으로 정말 우리 보리심 아기는 이제 엄마한테 감사할 만 있을 겨. 이제 아들 딸이 바뀔 거다. 아가 두고 봐라잉. 영채가 세게 들어갈 거야. 아가 호를 많이 들어. 은자 아가야. 그리고 남편 옆에서 부부 생활을 잘해라잉. 그러면 남편한테도 영채 들어가서 돌아요. 그리고 아기들이 그 집안에 영채가 돌면 아기들한테도 도는 거예요. 이중석 작가님, 어우 돌죠. 졸죠. 도는데 그 아기도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픔으로 들어가다 말았어. 돌죠. 아픔이 있으니까. 피카소 돌아요. 근데 많이 돌지 않아, 피카소는. 고흐 형님? 고흐가 네 형님이야, 태균아. 난. 건희 아기, 네 번째 꿈의 본날에는 사고 났는데요. 차는 박살났는데 몸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두달 전에요. 그 뒤로 해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네요. 빨리 만나고 싶은데 길이 머네요. 아가 온다고 결심하면 옵니다. 나는 갈 거예요. 영채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옵니다. 그 그림 실제 보면 광이 난다. 그렇겠지? 자. 오늘 여기 집단 무의식은 뭔가요? 헤라TV 가족의 지금 집단 무의식 수치입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그 아픈 마음을 수치주는. 그래서 두려움 자체가 돼버린. 아이유 영채 돌아요. 귀엽잖아. 김창한 노래 별로 안 돌아요. 자. 화가 나서 아이한테 소리 질렀는데 머리 아프다. 러브인 로즈하기. 영채가 돌고 있는 거 아니죠? 몸이 계속 아프고 옆구리가 엄청 아파요. 화가 나서 소리 질렀는데 미움사기 썼는데 영채가 왜 돌아가? 영채가 튀어나왔어, 우리 애기. 러브인 로즈하기. 오늘 밤새도록 영채 들을 것, 호 들을 것. 알았죠? 김정희학입니다. 헬로 엄마, 10월 7일 마음 세션 받은 다음날 아침에 눈 뜨니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신기했어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딱 열렸으니까. 호로비츠 피아니스트 영채도나 호로비츠 피아니스트는 들려줘야 돼. 제가 모르니까 그분을. 들려주면. 자, 영채 라방에서 그거 할까요? 다음번에? 라방에서 직접 이렇게 소리를 들려줘야 제가, 돌아요. 똑같은 노래도요. 가수에 따라 다르고요. 연주도 하는 사람에 따라 돈이 안 도느냐가 달라요. 그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요, 이게. 맥주도 똑같이 하인네켄인데 어떤 통에 들은 건 돌고 이게 잡으면 그게 보이는 거니까. 미자임 아기. 헤라님 영채님의 후기를 커다란 체험으로 올리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감사함에 멈자임을 놓쳤습니다. 헤라 엄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가 빨리 올려봐 우리 아기. 그리고 광진 아기 잘 있니? 아유 그 아기 아프다 우리 아기. 아이고 보고 싶네 우리 광진 아기. 아유 아프다. 엄마가 아유 저번에 휴가 갈때 대전 가면 우리 아기들 볼수 있는데 그때 아유 다음에 대전으로 한번 가야 되겠다. 우리 광진 덕진 아기 보러. 너무 아파서. 안철수도 영채 도나요? 그 아기 별로 안 돌아요. 영채 돌았었는데. 하도 정치판에 가서 영채를 하도 미움을 살기 써갖고 영채가 죽었어요. 예전엔 돌았었거든. 안철수 바이러스 그거. 그냥 그거 했어야 돼. 근데 지금은 그 정치권에 가면 그렇잖아. 미움 애고들하고 물고 뜯고 하다 보니까 죽었죠. 아이고, 딱해라, 우리 아기. 많이 아파요, 그 아기. 건희 아기, 난 에라님 만나러 갈 거예요. 비행길이 빨리 열게 해주세요. 영채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아파라, 우리 아기. 아이고, 건희 아기 올수 있도록 영채요. 영채여 축복하소서. 유명인 중에 영채 제일 많이 돈. 그렇게 물으면 잘 제가 지금 확실한 거는 마이클 잭슨은 마주 많이 돈다는 거. 존재 자체로 도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예요. 존재 자체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돌아. 그 아기는
분명. 근데 다른 아기는 뭘 해야 돌아? 자기 분야 일을 할 때마다 이럴 때. 뽀로로 많이 돌아요. 뽀로로 엄청 돌아. 뽀로로 많이 보세요. 그 만화 영화 보면 얼마나, 해라 엄마 만화 영화 많이 보는 거 모르지. 만화 많이 봐요. 왜냐면 너무 막 영재가 씨 뿜뿜 돌면서. 악동 뮤지션은 누군지 몰라요. 다음에 영채라방 할때 한번 들려주면 내가. 무의식이 동, 아, 그것도 있고요. 무의식이 정화가 많이 안된 아기도 아픔을 많이 인정하고 사랑이 큰 아기는 영채가 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요래서 이렇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니까 그 변수를 머리로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딱 영채가 도는, 제가 영채의 주인인데 영채가 제 주인이고 한 몸이잖아. 딱 잡아보면 아는 거죠. 요즘 들은 나훈아의 태생은 영채가 도나요? 돌죠. 그런데 나훈아 아기가 영채가 돌긴 해요. 노래할 때. 그 아기가 사랑이 크고 아픔을 느낀 아기라. 근데 많이 돌지를 못해. 성살기. 성을 수치주는 마음이 너무 세요. 버림받은 아픔을 인정을 안 해서, 아이고, 고개 조금만 더 인정하면 아주 그냥. 방탄소년단 당연히 돌지요. 세계적인 가수가 됐는데. 근데 요즘 덜 돌아. 이야기들이. 예전에는 많이 돌아서 아구 귀여워라 이랬는데 요즘은요 세계 정상으로 올라갔는데 덜 돌아요. 오히려 옛날보다. 바흐 음악 영채 돌지요. 디저트에 호 들려주면 더 달콤하고 상큼할걸요. 헤라TV 마음쇼 호소리만 들어도 영채 돌게 할수 있을까요? 지리산 가기가 좀 힘들어서요. 네, 영채 돌아요. 이미 베리아기 호소리만 들어도 그걸 얼마나 오래 듣고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돌지요. 하지만 지리산 와서 한번 이렇게 맛개명을 하고 나서 듣는 호소리는 더 진하게 도니까 빨리 가시는 분은 영채 더 이렇게 빨리 돌고 빨리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 분은 맛개명 오시는 게 좋죠. 끝나고 헤라님 뭐 하세요? 자야지 아가. 내일 부경지부에 가는데 안 자지 아가. 자면서 오늘 헤라TV 가족 아픔 받은 거 영가 천도해야 돼요. 아픈 아기들 아까 엄청 왔었죠? 근데 제가 벌써 아유 너무 아프다 우리 아기 아우 불쌍하다 하고 제가 눈물 난 아기들은 반드시 밤에 와요. 알아달라고. 어제도 여기 이렇게 지나가다가 굿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굿당에 보니까 그 아픈 아기들이 다 들어서 아이고 딱 해라 하고 딱 봤더니 그 아기들이 벌써 우르르 왔어요. 그래서 막 몸이 아파 보니까 조상 중에 이렇게 참수형으로 죽은 우리 조상들 왜 참수형 머리 이게 목 잘라서 저잣거리에 걸잖아. 역적이다 이러면 그런 아기들이 다온 거야. 그래갖고 그랬는데 한참 천도를 하는데 밤에 보니까 요번에 왜 프랑스에서 이슬람교 18살 아기가 선생님이 뭐 이슬람교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강의했다고 선생님 죽였잖아. 프랑스 학교 선생님. 머리 잘라서 참수형으로 죽였대요. 글쎄 참수해서. 아 근데 그목 잘린 선생님 그 아픈 마음이 왔어. 아 그래 참수당한 아랍인 뭐다전 세계적으로 노래 이제 국적이 어떻게 할게요. 예전에는 우리 조상만 오더니 이젠 프랑스인 아가가 오고 막 아랍 아가들도 많이 왔네. 그 참수당한 아가들 많나 봐. 아랍 아가들 왔어요. 그래갖고 어제 밤새도록 아유 진짜. 근데 오늘도 아마 그 아픈 아가들 오늘 그 헤라TV한테 아유 너무 딱해요. 그 아가들 딱하다 이런 아기들. 귀걸이 탑날 이거 그럼 할까? 이거 경매 내놓을까요? 이거 세트예요 요거랑. 자, 둘리또치 영채 돌지요. 유재석 아기도 예전에 많이 돌았는데 요즘 별로 안 돌아요. 예전엔 돌았는데 사랑을 많이 받아서 돌았나 봐. 근데 요즘 별로 안 도네. 호소리를 일할 때 틀어놓으면 아무 느낌이 없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좋은 거죠. 네, 좋아요. 그 방역이 되고요. 러브잉 로즈 아기 헤라님 감사합니다. 자꾸 미움과 살기 올라고 몸도 아프지만 열심히 호들을게요. 6살 아들이 아침에 헤드폰 들과 호호 따라하더라고요. 아기 듣게 하세요. 손소정 아기 뇌경색으로 응급실 계신 시아버지님께서 결과 좋게 나와서 입원실로 옮기신답니다. 모든 것이 헤라 엄마 영채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지난주에 뇌경색인 시아주머니 영채 쌌죠? 영채로 쌓으면 100%예요. 생각해보고, 그렇죠. 좋지. 기분이 즐겁고 재밌을 때 영채가 많이 돌아. 헤라TV도 이렇게 즐거울 때 많이 빠방하게 도는 거예요. 소공녀 세라기. 커피타임 2시간 당첨되게 해주셔서 영채님. 대박인 거예요. 제 옆에 있으면
우리 세라 아기는 그냥 그 에너지에 쓰러질 거, 뭐 용체가 막 들어가잖아요. 세라 아기도 도는데 헤라 엄마랑 같이 있으면. 근데 우리 세라 아기 욕심도 많네. 본인은 헤라 엄마한테 세션도 받고 용체도 이미 도는데? 우정아기. 헤라 엄마, 전 회사에서 맨날 헤라님 호 듣고 청산도 하는데. 근데 이어폰으로 듣는데 회사에 용체가 돌까요? 이어폰으로 들어도 용체가 돌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이게 다 밖으로 나가잖아. 근데 이렇게 크게 틀어놓는 것보단 덜하지. 이어폰으로 듣는 거. 네, 김지민 아기 호소리 많이 듣고 맡기면 오세요. 아기 키우고. 김오롤 아기, 하루에 자살하시는 분들 평균 50명인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의 광명이 언제쯤 올까요? 광명이 오려고 지금 어두운 거예요. 새벽이 날이 밝기 전이 가장 어둡죠. 먼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죠. 아픔이 무지무지하게 휩쓸고 있는 이유는 영체가 상륙하려고. 아파야 영체가 들어가니까 아픈 마음 여러분이 이렇게 영체 호들이면서 느끼는데 대한민국 모든 아기들이 안 열어 무의식을 아픈데 그걸 버리니까 아픔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시대에 영체가 오신 거니까 조만간 좋아집니다. 헤라님한테 커피 팔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베리 아기는 커피 파네, 아가? 어디야? 엄마가 갈때한잔 사줄게. 아이고, 우리 아기 커피 팔고 싶어. 우리 아기 돈 많이 벌게 팔아줄게. 헤라 엄마가 딱 사면은 제가 사주면서 얘기해요. 제가 맞으면 오늘 대박입니다. 그 가게는 대박인 거예요. 아, 이제 끝났대. 우리 아기들이. 김정원 아기, 회사에서 컴퓨터에 영체 스티커 붙여놓았더니 옆에 다 고장이 나도 내 것은 고장이 안 나요. 고마워요. 영체 스티커 짱!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자, 여러분, 호 많이 들으세요. 헤라 엄마가 16년 동안 목숨 걸고 닦은 거야.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헤라 엄마가 있어서, 대한민국에 영체가 있어서, 우리 아픈 대한민국이 이제 회생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영체 많이 듣고 여러분이 영접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영체를 뿜뿜 뿌리고 다니는 거야. 코로나를 뿜뿜 뿌리고 다니는 아기들도 있지만 여러분은 사랑의 영체를 뿜뿜 뿌리고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존재를 주는 거야. 돈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더 엄청난 값어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모든 걸다 이루어 주는데 믿으시고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경매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 어디죠? 우리 휴가 어디로 가지? 창원 휴가 때. 커피 타임. 그리고 우리 창원 지역 아기들 너무 애쓰면 안 돼요. 그냥 헤라 엄마랑 우리 아기들 그냥 편하게 논다고 해야지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왔다 갔다 하다 시간 다 버리면 언제 엄마랑 놀을 거예요. 같이 이렇게 놀아야 돼요.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더 놀고 싶었지만 이제 발 닦고 자야 돼 우리 아기들.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뭐가 영체 돌아요? 나는 무슨 족이요? 이건 영체 나방 시간에 다시 합니다. 그때 음악도 들으면서 같이 놉시다. 춤도 추고. 자, 그리고 그 창원 라방 때는 우리 상신아기 들어와 있나요? 상시아기 춤을 준비해 주세요. 지난번에 제도아기가 했으니까 이번에 상신아기가 라방 때 10시쯤에 춤을 춰서 우리 아기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 타임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도 영체의 축복으로 마무리합니다. 영체여, 이쁜 아기들을 축복하소서. 세상에 아픔 속에서 너무 아픕니다. 이 아가들의 아픔을 영체여 위로하시고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육체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보호하소서.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당신이 인도해 주시며 이 아기들의 가슴을 사랑으로 가득하도록 인도하소서. 이 아기들이 당신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영체여 이 아기들을 축복하소서. 이제 헤라 엄마 물러갑니다. 우리 아기들 사랑해.